자, 방송합니다. 지난번에 종요 화음 왕랑전 읽었고요. 이번에는 정곽 동요 장유전 이렇게 읽습니다. 정욱 곽가 동소 유엽 장제 유방 이렇게 여섯 사람 이야기입니다. 안 자고 뭐 합니까? 지금 시간에. 나는 자다 깨가지고 전부 다 이제 조조의 문관들이죠. 게임 중심으로 얘기하면 책사들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자, 맨 먼저 정욱 이야기입니다. 정욱은 자가 중덕이고 동군 동아현 사람이다. 동군이라는 거는 3시에 일났다고요? 좆됐네요. 피곤해서 어떡하시려고. 동군은 여기고요. 동화현도 이 근처 여기 어디입니다. 황하 근처 지역입니다. 자, 신장은 팔척 삼촌이고 아름다운 수염을 길렀다. 황건적이 일어나자 동화현의 승 왕도가 모반하여 황건적에 호응하고 창고를 불태워 버렸다. 동화현의 영은 성의 담장을 넘어 달아났고 관리와 백성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성의 동쪽으로 달아나 거구산으로 갔다. 정욱은 사람을 파견해 왕도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는데 왕도 등은 빈성 하나를 얻고도 지키지 못해 성을 나와 서쪽으로 5, 6리 떨어진 향촌에 주둔하고 있었다. 정욱은 현의 큰 성씨인 설방 등에게 말했다. 대성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뭐 호족 같은 거겠죠. 지금 왕도 등은 현의 성곽을 탈취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로써 그들의 형세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빼앗아 약탈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굳건한 병기와 날카로운 사병의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을 공격해 방어할 뜻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성 안으로 돌아가 굳게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은 높고 두터워 곡식과 쌀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 만일 돌아와서 현령을 찾아 그들과 함께 굳게 지키면 왕도는 반드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고 공격하면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쉬는 날이라고요? 나보다 낫네요. 설방 등은 정국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리와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적은 서쪽에 있으나 우리는 동쪽에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싸우기 싫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정욱이 설방 등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백성은 이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자고 비밀리에 기병을 몇 명을 보내 동산 위에 깃발을 올리고 동산은 산 이름입니다. 설방 등으로 하여금 그 깃발을 보며 적이 이미 왔다라고 크게 외치겠다. 그리고 곧 산을 내려와 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관리와 백성들은 달려와 그들을 따라 성으로 갔고 현령을 찾아 함께 성을 지켰다. 왕도 등은 성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킬 수 없자 떠나려고 했다. 정욱이 관리와 백성들을 데리고 성문을 열고 급히 그들을 추격했으므로 왕도 등은 격파돼 달아났다. 이리하여 동화현은 보존되었다. 5시 반에 일났어요. 예, 땡스. 5시 반에 일어나서 도대체 뭐 한대요,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새벽 5시 반이에요. 오후 5시 반이 아니고. 왜 일어났는데? 그냥 잠이나 자셈. 왜, 정말,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자, 초평 연간입니다. 연주자사 유대가 정욱을 초빙했으나 정욱은 응하지 않았다. 연주는 여기 그 분홍색 지역이죠. 네. 유대는 여기에 그 자사입니다. 도지사 같은 거죠. 옙, 헬로우. 정욱은 응하지 않았다. 이때 유대는 원소 공손찬 등과 화친하였으므로 원소는 처자로 하여금 유대가 머물고 있는 곳에 있게 하고 공손찬 역시 종사범방입니다. 범방 사람 이름입니다. 파견해 기병을 데리고 와서 유대를 돕게 했다. 나중에 원소는 공손찬과 사이가 나빠졌다.
공손찬은 원소의 군대를 추격해 격파하고 곧 사신을 파견해 유대에게 원소의 처자를 보내고 원소와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했다. 공손찬은 별도로 변방에게 명령을 내렸다. 요거는 조금 그니까 제니퍼 파커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님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님들은 한국 살잖아. 잠이나 자요. 이게 보면은 이거는 옛날엔 얘기 많이 있었었는데 공손찬이 그 세력이 한때 굉장히 강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원소하고 공손찬하고 싸웠는데 무슨 연희처럼 공손찬이 찌질대다가 이제 원소한테 작살난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병주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기주 뭐그 대부분 지역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각 지역에 공손찬의 위세가 떨칠 정도로 공손찬 세력이 이렇게 엄청 컸을 때가 있습니다. 원소를 앞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라는 건데 그때 이제 유대가 원소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공손찬이 이제 유대한테 원소를 이제 배신해라. 원소를 배신하고 이제 나한테 붙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공순찬은 별도로 변방에게 명령 내렸다. 만일 유대가 원소의 가족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대는 기병을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나는 원소를 평정한 후에 병사를 증가시켜 유대에게 가겠습니다. 유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별가 왕옥이 유대에게 말했다. 정옥은 모략이 있어 큰일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유대가 곧 정옥을 초빙해 만나 계책을 부르니 정옥이 대답했다. 만일 가까이에 있는 원소의 구원을 뿌리치고 멀리 있는 공손찬의 구원을 바란다면 이는 월나라 땅에 있는 사람을 빌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 같이 황당한 것입니다. 무릇 공손찬 같은 사람은 결코 원소의 적수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소의 군대를 격파했지만 결국에 와서는 원소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권세만 도모하고 원대한 계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결국 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는 그의 말을 따랐다. 번방이 기병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공순찬은 원수에게 크게 패했다. 과연 정옥의 말대로 됐습니다. 예. 어우 씨, 잠깐만요. 저 양반한테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잠깐만요. 저 양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해주려고. 보자. 어디까지 읽었지? 자, 유대는 그의 말을 따랐다. 번방이 기병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공순찬은 원수에게 크게 패했다. 유대는 정욱을 기동이로 삼았으나 정욱은 병을 핑계로 사용했다. 유대는 황건적에 의해 살해되었다. 저주는 연주에 이르러 정옥을 초빙했다. 정옥이 떠나려 하자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자, 이제 유대가 죽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연주로 들어왔죠. 어찌 당신은 앞뒤의 태도가 이렇게 상반됩니까?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정옥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옥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는 정옥과 대화를 해보고 그를 좋아하게 되어 수장현의 영으로 삼아 그곳을 지키도록 했다. 조조가 서주를 정벌할 때 정옥으로 하여금 순욱과 더불어 견성현을 지키도록 했다. 자, 정옥이 조조한테 이제 등용됐고요. 조조는 이제 그 뭐죠? 자기 아버지 죽은 사건 때문에 서주를 공격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포하고 장막하고 진궁이 이제 공모해서 연주에서 조조한테 반란 일으키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장막 등이 모반해서 여포에 호응하자 군과 현이 모두 따라 응하였으나,
오직 견성현과 범현과 동화현만은 동의되지 않았다. 여포의 군사 중에서 항복한 자가 있자 진공이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동화현을 취하려 하고 또 범억을 파견해 범현을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순욱은 정옥에게 말했다. 지금 연주가 모반하려 하는데 모반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 세성이 있을 뿐입니다. 진공 등이 중무장한 병사로서 이 세성에 다다르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성을 굳게 지키려는 마음을 깊게 연결하지 못한다면 세성의 민심은 반드시 동요될 것입니다. 너는 백성의 희망입니다. 돌아가서 그들을 설득하면 아마도 지킬 것입니다. 정욱은 곧 동화현으로 돌아왔다. 범현을 지나갈 때 그곳의 영인 느균을 설득해 말했다. 내가 듣건대 여포가 당신의 모친과 형제 그리고 처자식을 붙잡아 놓았으니 효자된 자로서 진실로 마음에 동요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하가 크게 혼란스러워 영웅이 함께 일어났으니 장차 반드시 세상의 운명을 장악해 천하의 어지러움을 잠재할 자가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지혜로운 자라면 자세히 살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공을 얻는 자는 흥할 것이고 조공을 잃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조공이 아마 조조겠죠. 진공이 오반에 여포를 영접하자 모든 성이 홍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이 그렇게 된것 같지만 그대가 보건대 여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릇 여포는 거친 마음에 따스함도 부족하고 강박해 예의도 없으니 필부의 영웅일 뿐입니다. 진공 등이 형세의 의지에 거짓으로 연합하였으나 결국에는 군주의 일을 다해 여포를 대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병력은 많으나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사군이 조조입니다. 조조의 지혜와 무력은 당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아마도 하늘이 그에게 준 것일 것입니다. 그대가 반드시 범인을 굳게 지키고 내가 동화인을 지키면 전단에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단의 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충인을 어기고 사악함을 따르면서 어머니와 자식을 모두 망치게 하겠습니까? 그대는 오직 이 점만을 살펴서 생각하십시오. 느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히 도마함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까 일났어요. 자다 깼어요. 근데 이따 어차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려고. 자, 이때 진궁이 파견한 범억은 이미 현에 들어와 있었다. 느균이 곧 범해를 만나니 매복해 있던 명사가 범억을 찔러 죽였다. 그런 연후에 군중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결속시키고 성을 지켰다. 정옥이 또 별도의 기병을 보내 창정진의 길을 끊어 버렸으므로 진궁은 도착한 후에도 강을 건너지 못했다. 정옥은 동화현에 이르러 동화현의 영인 조지로 하여금 일찌감치 관료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을 점거해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굳게 지키도록 했다. 그 밖에 연주 종사 설제는 정옥과 함께 모략을 세워 마침내 이 세성을 보존하고 조조의 대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조조는 돌아온 후에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 힘이 없어졌다면 나는 돌아갈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졸린다는 말은 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졸리는데 잠이 안 온다는 말은 모순적인 말이죠. 미나 씨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순적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읽던 것처럼 연주 지역이요. 요 지역이 조조의 본거지입니다. 요 지역이 그 분홍색 지역이 이제 분홍색인가 아무튼 핑크색 요 지역이 이제 그 조조의 본거지인데 조조가 뭐 자기 아버지도 죽고 여기서 그다음에 서주도 먹고 겸사겸사해서 요쪽으로 몰빵이 돼 갔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와중에 진유에 남겨놨던 조조의 자기 친구라고 했던 장막이라는 새끼하고 여포란 놈하고 진공이라는 새끼가 모여가지고 반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연주를 거의 다 먹었는데 분홍색 지역을 거의 다 탈취했는데 범현, 그 다음에 동화현, 그 다음에 견성 요세 지역만 딱 남아서 이렇게 순욱하고 정욱 등이 남아 있어서 그 지역을 지켜낸 거죠. 만약에 이 지역을 순욱하고 정욱 등이 못 지켰다면은 조조는 결국에는 서주도 함락시키지 못했고, 그죠? 결국에는 그냥 돌아버렸으니까. 서주도 함락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연주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본거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본거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냥 실업자는 군벌이 되는 거지. 뭔가 어쨌건 우리가 집이 있어야지 일도 하고 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떠돌이 진세지 뭐.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때 여포하고 진공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성공해서 만약에 연주가 통째로 여포한테 넘어갔다면은 조조는 아마 그때로 역사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은 그때도 이제 원소에 뭐 거의 예속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조가 아마도 이제 연주가 넘어갔었으면은 조조는 그대로 아마 연 그대로 정말로 이제 원소의 직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하고는 많이 이제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욱하고 순욱이 굉장히 공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그 비유할 때 전단의 공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단의 공이 뭐냐면요, 그 전국시대 때요. 연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는데,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연나라가 제 나라를 동쪽에서 가장 이제 강한 나라였던 제 나라를 한번 탈탈 털어먹은 적이 한번 있어요. 딱 한번 있습니다. 그때 악의라는 사람이 이제 연나라 장군으로서 제 나라를 전부 다 털었는데, 딱 두성만 빼고 뭐 그냥 딱 두성만 빼고는 다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 두성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그 거성이고요, 거라는 성이고, 거나라, 옛날 거나라 땅이고, 하나는 증묵이라는 땅인데, 그제 나라의 수도가 임치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임치 이쪽이죠. 요즘이 제 나라 수도인데 임치도 털리고 증묵하고 그다음에 여기 겉땅만 남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제 나라가 그때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그 와중에 또 초나라 군대한테 제 나라 왕은 죽어버리고, 뭐 아무튼 개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증묵에서 깨기면서 그 연나라군을 막아내고 증묵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바로 전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엔 전단이 나중에 반격해서 제 나라의 나머지 성을 전부 다 되찾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제 나라의 제상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데, 아무튼 그 전단의 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라가 이제 정말로 종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수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되찾은 그런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조조가 그런 꼴이었죠. 뭐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조조가 이제 본거지 탈탈 털리고 있을 때그 본거지를 보거나 보존하게 해준 적이 보존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제 정욱하고 순욱이었다. 그래서 조조는 평생 이제 조조하고 순욱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무시하거나 그러지 못했죠.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곧표를 올려 정욱을 동평국의 상으로 삼고, 동평이라는 게 아마 이건 쳐드릴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조어디겠죠, 뭐. 자, 군대를 범현에 주둔시켰다. 조조는 여포와 복양에서 싸웠는데 세력이 불리했다. 공교롭게도 명충이 일어나. 명충이라는 거는 메뚜기. 이명박 말고 메뚜기. 각자 군대를 이끌고 이내 퇴각했다. 이때 원소는 사람을 파견해 조조와 화친하기로 하고, 조조라 하여금 집으로 옮겨 원소가 근거지라고 있는 업성에서 살게 하고자 했다. 보세요. 만약에 뭐 조조가 아직 이제 근거지를 다 잃지 않았는데도 이런 모양인데, 만약에 조조가 근거지를 다 잃었다면은 조조는 이제 꼼짝없이 원소한테 가야겠어요. 가야 원소한테 갔어야겠었죠, 그죠? 자, 조조는 마침 연주를 잃어버리고 군중의 식량도 다 떨어져 가는 터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때마침 정옥이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와 조조를 만나보고 기회를 틈타 물었다. 듣기로 네가 가족을 보내 원소와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진짜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옥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장군께서 일에 임해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리 생각이 깊지 못하십니까? 대체로 원소는 연나라와 조나라의 광활한 땅을 거점으로 하여 천하를 삼키려는 야심을 품고 있지만,
그의 지략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스스로 그의 아래에 처하기를 바라십니까? 장군께서는 용과 호랑이 같은 위험이 있으며 한신과 팽월과 같은 일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연주는 비록 무너졌지만 오히려 세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싸움을 잘하는 병사는 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신묘한 무략으로 순욱과 저 등을 거두어 기용하시면 패왕의 대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다시 헤아려 주십시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원소와 화친하려던 계획을 그만두었다. 천자가 호현의 도읍을 정하자 정옥을 상처로 삼았다. 당시 연주는 아직 완전히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정옥을 동중랑장으로 삼고 제음대수와 도독 연주사로 삼았다. 유비는 서주를 잃어버린 후에 조조에게 귀순했다. 정옥이 조조에게 권하여 유비를 죽이도록 했으나 조조가 듣지 않았다. 이에 관한 일은 무책이 있다. 나중에 또 조조가 유비를 서주로 파견해 원소를 공략하게 하니 정옥이 곽과 함께 조조에게 말했다. 너는 이전에 유비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의 식견이 진실로 조공에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이 그에게 병사를 빌려주어 출정하게 하시면 그는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후회하여 유비를 추격했으나 쫓아갈 수 없었다. 요건 좀 시점이 많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그 연주에서 조조가 이제 여포를 결국 완전 내쫓고 그 와중에 이제 서주에는 그 누굽니까? 유비가 들어와가지고 도겸의 뒤를 이어서 서주를 빼앗았고 빼앗은 게 아니죠.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았는데 근데 여포가 유비한테 의탁했다가 유비의 뒤통수를 쳐서 유비가 이제 조조한테 의탁하게 되고 아무튼 그건 좀 사정이 복잡하긴 한데 잠깐만요. 내가 좀 헷갈리는데 예, 그 유비가 이제 여포의 뒤통수를 맞아서 다시 또 조조한테 의탁하게 되고 아참 그 뭐예요 그 소패로 이제 그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더라? 아무튼 여포 때문에 이제 뒤통수 맞아가지고 다시 또 이제 조조한테 귀신했을 거예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조조가 유비를 죽이지 않고 유비를 다시 풀어주거든. 다른 데로 가라고 아마 서주로 보냈다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때 상황이 훨씬 나중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여포하고 투닥거릴 때 이후에 훨씬 이후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다른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때마침 원술이 병으로 죽자 유비는 서주에 이르러 차주를 살해하고 군대를 일으켜 조조를 배반했다. 오래지 않아 정욱은 진위 장군으로 옮겼다. 여양에 있던 원소는 장차 남쪽으로 이동하려 했다. 여양은 이제 여기 그요 근처 뒤죠. 예, 황하 근처입니다. 이제 관도대전 직전인 거예요. 자, 이때 정욱은 7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견성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조조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파견해 원소의 군대가 장차 남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2000명의 병사를 증원시켜 주었다. 정옥은 받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원소가 10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스스로 앞에 적이 없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병력이 적음을 그가 알고 있지만 쉽게어서 공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 병력을 증원시킨다면 원소군이 지나갈 때 그들은 반드시 공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소군을 공략해서 이긴다고 해도 조공과 저두 사람의 병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원컨대 조공께서는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조는 그의 말을 따랐다. 과연 원소는 정국의 군대가 적다는 말을 듣고도 공격하러 오지 않았다.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방해도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간 거죠. 물론 전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조가 가오에게 말했다.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 자, 정국의 담력은 맹분과 하욕보다 높습니다. 정옥은 산천에서 떠돌아다니는 무리를 거두어서 정병 수천을 얻었다. 그들이 끌고 조조와 여양에서 만나
원담과 원상을 토벌했다. 원담과 원상이 무너져 달아나니 조선은 정옥을 분무장군으로 삼고 안국 정후로 봉했다. 자, 요거는 또 시점이 훨씬 나중인데요. 관도대전이 끝나고 나서 원소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원담하고 원상도 전부 다 토벌돼가지고, 요 북쪽 지역이 전부 다 조조한테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나중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소하고의 싸움에서 크게 정옥이 활약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원담하고 원상을 토벌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됐다 막 그런 얘기가 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조는 형주를 정벌하러 가겠죠. 자, 요 지역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초록색 지역으로. 조조가 형주를 정벌하려자 유비는 오나라로 달아났다. 노난자들은 손권이 반드시 유비를 죽일 거라고 했으나 정옥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손권은 막자리에 올랐으므로 천하의 영웅들이 거리끼지 않을 것입니다. 조공은 천하의 적수가 없으며 마침 형제를 공략해 그 위세가 장강의 두 언덕까지 진동했으니 손권은 비록 모략을 꾸민들 혼자 조공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비에게는 영웅의 명성이 있고 관우와 장비는 모두 만 명의 적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니 만인지적이라고 하죠. 손권은 반드시 유비에게 도움을 청해 우리 군대를 제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형세가 되면 흩어지게 될 것이니 유비가 손권의 원죄 의지에 세력을 키우고 나면 손권 또한 기회를 얻어 유비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손권은 유비에게 군병을 많이 제공해 조조를 제어하려 들었다. 이후로 점차 중원은 평온해졌다. 사실은 일릉에서 조조가 깊게 졌죠. 예.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아무튼 유비하고 조조는 유비하고 이제 손권은 서로를 죽이지 못했고 유비는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유비는 조조는 북형주를 얻었고 그 유비는 남형주를 얻었고 손권은 강동에 짱박해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자, 중원이 평온해졌다. 조조는 정옥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연주에 패배가 있었을 때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종족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씨 사람들이 소화술을 받들어 큰 연회를 열었는데 정옥이 말했다. 만족할 줄 알아야 욕되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물러나기를 구합니다. 표를 올려 병사들을 돌려보내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옥의 성격은 강직하고 강팍하였으며 사람들과 교회하는데 여러 번 어그러졌다. 고집이 있다는 거죠. 정옥이 모반을 계획한다고 말리는 자까지 있었으나 조조는 오히려 정옥에게 하자품을 내리고 더욱더 두터이 대우했다. 위나라가 건국된 후에 정옥은 위위로 임명되었는데 중위 형정과 위엄과 의리를 다투다가 면직되었다. 조비가 황제에 오른 후에 다시 위위가 되었고 승진하여 안향후에 봉해졌으며 시급이 300호가 늘어 이전 것과 합쳐 800호가 되었다. 그의 작은 아들 정연과 손자 정효가 여로에 봉해졌다. 다야흐러 삼공이 되려고 할때 공교롭게도 세상을 떠나니 조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거기 장군을 추중하고 시호를 숙후라고 했다. 아들 정무가 후사를 이었다. 정무가 죽자 아들 정극이 후사를 이었다. 정극이 죽자 아들 정량이 후사를 이었다. 정옥의 손자 정효는 가평연간의 황문실랑이 되었다. 당시 교사가 방자하고 흉포했다. 교사라는 것은 감찰관입니다. 장효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 싫다. 상소 엄청 기네요. 자, 주례에서 말하기를 관직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눔으로써 만민의 준칙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며 춘추전에서 말하기를 하늘에는 열태양이 있고 사람에게는 열등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 속으로 가지 않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철인을 함께 세워 그들의 숭고한 품격과 명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각자의 공적을 높고 분명하게 시험을 치르고 아홉 해마다 성적을 매겨야 합니다. 각자 그 업을 닦도록 하여 생각이 자신들의 직책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런 연고로 난서가 진후를 구제하려고 할때
난서 이야기는 춘추시대의 진나라 이야기입니다. 북쪽 큰 진나라요. 자, 그의 자식이 듣지 않았으며 죽은 사람들이 큰 길에서 나뒹굴었으나 병길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병길은 모르겠네요. 위에 있는 자는 직무밖에 결과는 나무라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는 고단밖에 포상에 힘쓰지 않으며 관리에게는 직책을 겸하여 총괄하는 권세가 없으며 백성들에게는 동시에 두 가지 부역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길이며 혼란을 다스리는 근본이 됩니다. 삼아요. 삼국지 방송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옛날에 사기 방송도 수면제였는데. 자, 신은 멀리로는 3대의 전적의 의미를 보았고 가까이로는 진한의 정적을 관찰했습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정치의 족적. 자, 비록 관직의 명칭이 고쳐지고 바뀌고 직사는 같지 않았지만 위를 숭상하고 아래를 누르는 것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예의가 있었으며 그것은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의 관직이 그러니까 감찰관이요. 행정에는 관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 무왕제께서 조조조 크게 사업을 일으키셨던 초창기에는 모든 관직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큰 고생을 하였으며 민심은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죄가 있어도 살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사를 설치해서 그 일체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찰하고 제어하는 데 방도가 있었으므로 함부로 방자하게 굴진 않았습니다. 이는 조웅이 쟁피하던 시대의 권세에 마땅함이지 제왕이 바른 법도는 아닙니다. 그 후에 교사는 점차 중시되고 신임을 받게 되어 다시 질병과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며 번갈아가며 서로 답습해 아무도 그 근본을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궁정과 조정을 살피고 아래로는 각 부서의 관리들을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들에게는 한정된 업무가 없고 직책에는 권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감정을 따르게 하여 오직 마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법률은 붓굿에서 만들어지고 법문과 칙령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신문한 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권속을 선택할 경우에는 깊고 신중한 것을 크다고 판단하고 급히 말하는 것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도리에 따르는 것을 비겁하고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밖은 천자의 권위에 의탁해 성세한다고 생각하고 아는 나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은 그들과 세력을 다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참고 말하지 않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들의 날카로움을 두려워해 마음속에만 맺어놓고 고발하지 못합니다. 윤모가 공공연하게 눈앞에서 그 사악함을 발휘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죄악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길 가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고 악한 일을 한지몇 해가 되었어도 위에서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례 관직을 설치한 의도가 아니고 또 춘추에서 열등급을 정한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는 공경 장교가 모든 관청을 통솔하고 안에서는 시중 상서가 천하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교회가 수도의 수례를 감독하고 어사중승이 궁전을 감독하고 바로잡고 있는데 모두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해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법문과 칙령을 명백하게 나타내어 그 위반하는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현명한 사람들을 충분히 신임하지 않는다면 교사 같은 작은 관리는 더욱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현명한 사람들이 각기 충절을 다하려고 생각한다면 교사는 작고 작아져 또한 이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다시 국가의 인재를 선발해 교사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사중승, 사례교회와 중복되는 관직이 하나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옛 방식대로 만일 선발한다면 윤모의 악한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옛날 상홍양은 한나라를 위해 이익을 추구했지만 복식은 상홍양을 쪄죽여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정치의 득실이 반드시 천재를 움직인다면 신이 의심컨대 수혜와 한 발의 재난은 교사가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조공공의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 했으므로 조공공이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 했으므로 요거는 춘추시대의 조나라 이야기입니다. 국풍, 그러니까 춘추시대, 전국시대 조나라 말고요. 춘추시대의 작은 조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이 가까이 있으므로 국풍은 사물을 빌려 그에게 풍자했고 그에 대해 풍자했고
위나라 헌궁, 이것도 춘추대의 작은 위나라입니다. 헌궁이 대신에 무시하고 작은 신하와 이를 동호했으므로 정강은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설사 교사의 관직이 국가의 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의와 도의로서 그것을 말하면 결국 대신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물며 교사의 간사함이 폭로됐더라도 그 관직을 폐지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군주에게 결함이 있어도 시정하지 않는 것이고 미혹되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긴 상서였지만요. 상소했지만 결국에는 그 요약하자면은 교사가 너무 나댄다라는 겁니다. 교사가 감찰관들인데 아마 그 걔들이 너무 나대서 폐단이 있다 꽂히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결과 교사의 관직을 폐지하였다. 정효는 연암태수로 승진했는데 마흔이 조금 넘어 죽었다. 좀 길긴 한데 내가 최근에 봤던 상소 중에서는요 굉장히 깔끔한 글이었던 것 같아. 내가 최근에 봤던 상소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재미가 있네요. 자, 다음은 곽과 이야기입니다. 곽과는 자가 봉효로 영천군 양책현 사람이다. 영천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자, 처음에 북방을 지나다가 원소를 만나 그의 모신 신평과 곽도에게 말했다. 무릇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군이 될 사람을 해하려면 100번 군대를 일으키면 100번 완벽하게 공명을 세울 수 있는 법입니다. 원공은 원소죠. 한갓 주공의 낮은 선비를 모방하려고 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기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생각은 많으나 요령이 적고 모략을 좋아하지만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천하의 큰 난국을 구제하고 패왕의 대업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원소를 떠났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영천의 희지제는 희지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희지제가 여기 나오네. 책략에 뛰어난 인물로 조조는 그를 매우 중용했지만 일찍 죽었다. 조조가 춘욱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희지제가 죽은 후로는 더불어 일을 계획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암과 영천에는 본래 뛰어난 인물이 많은데 누가 희지제를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춘욱은 곽가를 추천했다. 조조는 그를 불러 만나보고 천하의 일을 논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대업을 이루게 할 이는 바로 이 사람이다. 조조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곽가는 밖으로 나가서 역시 깃발매 말했다. 조공은 진정 나의 조공이다. 자, 조조는 표를 올려 곽가를 사공 군 죄주로 삼게 했다. 조조가 여포를 정벌할 때세번 싸워 그를 격파했으나 여포는 퇴각해 성을 굳게 지켰다. 당시 조조 군대 사졸들은 지쳐 있었으므로 조조는 군대를 끌고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곽가가 조조에게 급히 공격하라고 설득해 마침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 일은 순유전에 있다. 나중에 다른 데서 나오겠죠. 자, 손책은 천리에 걸쳐 전선을 구축하고 강동의 주군을 거의 소유했다. 자, 그 여포하고 조조하고 싸울 즈음에 네, 여기서 여포는 그 서주에 짱박힌 여포를 의미합니다. 요때쯤에 그 손책은 이제 요 강동의 빈 땅들을 거의 다 먹었는데 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는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관도 대전 중입니다. 관도 대전 중인데 이제 그러니까 조조하고 이제 원소가 대치하고 있는데 그 뒤통수를 손책이 치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을 건너 북쪽으로 허도를 습격하려고 했다. 이 비겁한 새끼. 자, 조조 진영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곽가가 이를 헤아려보고 말했다. 손책은 이제 막 강동을 병탄했고 그에게 주살된 자들은 모두 영웅 호골로서 모두들 사람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책은 경솔하고 대비도 없으니 비록 백만의 군대가 있다고 해도 혼자 중원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자객이 숨어 있다가 일어나면 단지 한 사람의 적일 뿐입니다. 제가 그를 보건대 반드시 곧 뒤질 것입니다. 자, 과연 손책은 장강에 이르러 건너기도 전에 허공의 식객에게 죽었다. 속이 시원하네. 항상 난 손책이 죽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난 내가 손책을 싫어해서 그런가? 자, 후에 곽가는 조조를 따라 원소를 격파했다. 원소가 죽은 후에 또다시 대군을 따라 여양에서 원담과 원상을 물리쳤으며, 자, 뭐 손책은 죽었고요. 그
관도대전 당시에 곽과가 공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전투를 계속하여 모두 승리했다. 여러 장수들이 승리한 요새를 몰아 크게 공격하려 하자 곽과가 말했다. 원소는 이두 아들을 사랑했으나 생전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곽두와 봉기가 그의 모신이 되었지만 반드시 원씨 형제는 함께 다투다가 서로 어그러질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그들을 핍박하면 그들은 군대를 합쳐 우리와 대치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들의 형제는 다투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서 유표를 정발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형세의 변화를 기다렸다가 변화가 생긴 후에 공격하면 한 번의 출동으로 평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상황 판단이죠. 조조는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정발을 떠났다. 자, 군대가 서평에 이르러서 보니 과연 원담과 원상은 기주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원조가 병으로 죽고 난 이후에 원담은 요적을 먹고 원상은 요적을 먹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웠는데, 조조가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은 어쨌건 둘은 형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힘을 합칠 것이고,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들끼리 싸울 거기 때문에 곽가는 가만히 놔둘 거를 이제 의지했는데, 그 의견을 개진했는데, 실제로 이제 원담하고 원상이 크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원담은 원상에게 패해서 달아나 평원을 지켰으며, 아울러 신비를 보내 조조에게 항복하겠다며 목숨을 구걸했다. 평원은 이 근처 어디입니다. 여기네요. 여기 평원이네요.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그를 구해 주었으며, 마침내 업성을 공략하였고, 또다시 남피에서 원담을 공격해 기주를 평정했다. 조조는 표를 올려 곽가를 의향정후에 봉하게 했다. 자, 조조가 원상과 삼군의 오원족을 정벌하려고 할때 부하들은 대부분 요표가 요배를 파견해 허도를 습격함으로써 조조를 칠 것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했는데, 곽가반은 이렇게 얘기했다. 명공이 비록 천하의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호족들은 명공이 먼 곳에 있는 것만 보고 반드시 방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비하지 않는 것을 틈타 갑자기 그들을 공격한다면 격파에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원소는 항상 백성과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상 형제도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지금 원씨가 다스리는 네 주의 백성들은 공의 위세를 두려워해 잠시 귀순한 것이며, 명국께서 아직 은덕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원상을 남겨놓고 남쪽으로 정벌을 간다면 원상은 오한족의 도움에 의지해 다시 주인을 위해 죽음을 마다한던 신하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족들이 다시 한번 충돌하면 백성과 오랑캐 모두 호응할 것이며, 그러면 오한의 선후 답도는 또다시 남쪽으로 주권을 넘보려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제업을 이루려는 야심을 이루면 제업이라는 것은 황제가 되려는, 아마도 청주와 기주도 우리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유표는 단지 앉아서 얘기하는 세객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에 유비를 제어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유비에게 죽임을 맡기면 제어할 수 없고 하찮은 직책에 앉히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공께서는 비록 나라를 비워두고 멀리 정발을 해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조는 이 말을 듣고 떠났다. 대군이 역현에 이르자 곽과가 말했다. 그러니까 조조는 계속 북쪽으로 갑니다. 용병에서는 신속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천리나 행군하여 다른 사람을 습격하는데 치중이 너무 많아 치중이라는 것은 보급되어 이름을 얻기가 힘듭니다. 또한 적들이 공격 소식을 듣고서 반드시 방어할 것이니 치중을 남겨두고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을 낮과 밤을 달려 출동시키면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조는 곧 비밀리에 노룡의 요새를 출발해 직접 선후 답돈의 용정을 공격했다. 자, 오랑캐의 병졸들은 조조의 대군이 갑자기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 바쁘듯 싸웠다. 조조는 오한군을 크게 이기고 답돈과 명왕, 이하를 모두 참수했다. 명왕이라는 것은 이름난 왕인데 아마 뭐 고위관리 같은 거겠죠? 원상과 그의 형 원인은 요동으로 달아났다.
자, 요 지역에서 이제 우한을 작살냈습니다. 그리고 원상하고 원담은 이제 요동으로 돌아났죠. 참 원상하고 원희인가? 아무튼 요동으로 달아났습니다. 곽가는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 모략을 세우는데 뛰어났으며 사리와 인정에 통달했다. 조조가 말했다. 오직 공효만이 곽가죠. 나의 뜻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나이 38에 유성에서 돌아왔는데 병이 심했다. 조조는 그의 병에 관해 묻고 여러 차례 문병을 갔다. 곽가가 죽었을 때 조조는 친히 장례식에 참가해 매우 슬퍼하며 순유 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나와 동년배인데 늙었단 말이죠. 오직 그 봉효만이, 곽가만이 가장 젊습니다. 천하들을 평정하는 일이 모두 끝나 그에게 뒷일을 부탁하려 했는데 중년의 나이에 요절했으니 이는 운명입니다. 곧이어 천자에게 표를 올려 말했다. 군 좌주 곽가는 정벌에 따라 나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따라 나선 지 11년 되었습니다. 자, 중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적을 만나면 변화에 따라 대처했습니다. 신이 미처 책략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곽가는 쉽게 처리했습니다. 천하를 평정하는데 그에게 책과 공적은 높습니다. 불행히도 명이 짧아 대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곽가의 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실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시급을 800호대 이전의 것과 합쳐 1000호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시우를 정후라고 하고 아들 곽혁으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 했다. 나중에 조조가 형주를 정벌하려고 정부를 하고 돌아올 때 파구에서 역지를 만나 군함을 모두 태워버리고 탄식하며 말했다. 역지리 아니죠. 사실은 이제 적벽에서 객깨진 겁니다. 예, 적벽. 적벽에서 조조가 객깨진 겁니다. 자, 태워버리고 돌아왔을 때 탄식하며 말했다. 봉효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진군은, 곽가가, 진군은 사람 이름이에요. 곽가가 품행과 검약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몇 차례 걸쳐 조정에 기소했지만, 곽가의 의지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조조 역시 곽가를 더욱 좋아하게 됐는데, 진군이 정도를 견제한다고 생각해 그에게도 호감을 갖고 있었다. 곽혁은 태자 문하게 되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 곽심이 뒤를 이었다. 곽심이 죽자 곽창이 후사를 이었다. 곽가를 보고 우리가 거품이라 그래요. 곽거품이라 그러는데, 곽가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책사들에 비해서, 다른 조조의 이제 신하들에 비해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일찍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곽가가 이제 엄청 고평가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사의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시각각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상황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적어도 이제 우리가 뭐 곽가가 이제 늙었을 때에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는 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얘기까지는 좀 무리겠지만은 그래도 곽가가 충분히 이제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곽가를 거품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소 이야기입니다. 동소는 자가 공인이고 제음군 정도현 사람이다. 제음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영도현의 장과 백인현의 현령을 지냈으며 원소는 그를 참군사로 삼았다. 원소가 개교현에서 공순찬의 군대를 맞아 싸울 때 개교는 여기 북쪽이 어딘데 잘 모르겠네요. 이근처 어딥니다. 개교에서 싸울 때 원소에게 속했던 거록대수 이소와 그 군의 모든 역인들은 공순찬의 군대가 강함을 알고 있었다. 모두 그에게 귀속하고 그러니까 공순찬에게 항복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동소로 하여금 거록을 다스리게 하고는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통솔할 생각입니까? 동소가 대답했다. 한 사람의 미비함으로는 많은 무를 제압할 수 없으니 그들의 마음을 인도에 더불어 노래하고 함께 의논하며 그들의 뜻을 얻고 나서 기회를 통해 그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계획은 이래 닥쳤을 때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그 군에 큰성신, 손항 등 수십 명이 전적으로 음모의 주도자가 되어 관리와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선동했다. 조조는 그 군에 이르자 거짓으로 원수의 경문을 만들어 군에 알렸다. 적의 적후인 안평현 장길의 진술을 얻었는데 마땅히 거럭을 공략해야 하며 예전에 효렴으로 전개되었던 손항 등이 적에게 호응했다고 쓰여 있었다. 이 경문이 전해지면 손항을 체포해 군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악을 저지른 사람은 단지 그한 몸에 미끄칠 뿐 처자식까지 연조시켜서는 안 된다. 동서가 경문의 근거에 현령에게 알리자 모두 즉시 참소했다. 군 전체가 놀라고 두려워했으나 절차에 따라 위안시켜주니 오래지 않아 모두 평정되고 모여들게 되었다. 이리 모두 원소에게 낱낱이 알려지게 되자 원소는 잘했다며 칭찬했다. 위군태수 율반이 병사에게 살해되자 원소는 동소에게 위군태수의 이름을 하겠다. 당시 군 경계의 치안이 매우 혼란스러워 도적의 숫자가 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동서는 사신의 파견에 오고 갔으며 시장을 열어 교육하였다. 동서는 그에게 그들을 후하게 대해주고 이를 이용해 이간시켜 허점을 틈타 몰래 공격해 순식간에 크게 쳐부셨다. 이틀 동안에 승리를 말리는 우격이 세 차례나 도착했다. 자, 동서야호 동방은 장막에 막혀 있었다. 장막은 진류태수죠. 조조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죠. 네, 뒤통수를 친 사람이죠. 장막과 원소 사이에 틈이 생기자 원소는 차문을 듣고서 동소를 처형하려고 상주했다. 동소는 한단아 헌제를 만나기 위해 한해까지 갔다가 장량에게 붙들려게 됐다. 장량은 위군대수의 관인과 인수를 돌려주었으므로 동소는 다시 기도 위에 제수되었다. 한해에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장량은 요 근처에 있던 사람이고요. 네, 상당 태수 장량이죠. 자, 당시 조조는 연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장량에게 사신을 보내 서쪽에 이르는 길을 그러니까 장안에 이르는 길을 잠시 빌려달라고 했으나 장량은 듣지 않았다. 동소는 장량에게 말했다. 원소와 조조가 비록 한 집처럼 되었지만 그런 형세로 오랫동안 모여 있을 수 없습니다. 조조는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실제로는 천하의 영웅이므로 당신은 이런 이유를 내세워 그와 교분을 맺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때마침 인연도 있으니 마땅히 길을 통해 천자를 뵙게 하고 아울러 천자에게 표를 올려 추천해야 합니다. 만일 일이 성사되면 영토의 조, 영원, 영원토록 조조와 깊은 정분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장향은 조조의 사자를 통과하게 하고 천자에게 상서를 올려 조조를 추천하였다. 동서는 조조를 위해 글을 써서 장안의 장수인 이각과 곽사 등에게 보내고 그들의 지위에 높거나쯤에 따라 은근하게 뜻에 이르게 했다. 장향은 또한 사신을 파견해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장향에게 개, 말, 금, 비단을 보내주었으며 마침내 서쪽과 왕락이 시작했다. 그때 이제 그 천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어딥니까? 장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조가 천자와 통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길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량한테 부탁한 거죠. 천자가 안읍에 있었는데 동소는 한해로부터 가서 황제에게 조서를 받고 의랑에 제수되었다. 안읍은 옛날에 이제 그 전국 시대의 위나라의 초기 수도죠. 나중에 대량을 옮기죠. 자, 건한 원년입니다. 196년입니다. 조조는 허창에서 황건적을 평정하고 사신을 파견해 하동의 천자에게 상주하겠으나 때마침 천자는 낙양으로 돌아가 있었고 한섬 양봉 동승 장양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불화가 있었다. 동소는 양봉의 병마가 가장 강하지만 도당과 구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조조를 위하여 양봉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저는 장군의 명망을 듣고 도의를 삼후에 오로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지금 장국에서는 만승의 어려움을 구하고 옛 도읍으로 천자를 돌아와시키겠으니 천자를 보좌한국은 세상을 초월해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으며 어찌 위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요 상황은요, 그러니까 헌제가 장안에 있다가 그 결국에는 이제 이가가 곽산 탈출해서 요기를 거쳐서 결국 장양하고 양봉 등등이 이제 모시는 상태에서 낙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낙양으로 돌아왔죠. 낙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낙양으로 돌아왔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누군 특별하게 이제 조조아우한테 이제 돌아온 건 아니고 그 한섬, 양봉, 장양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천자를 이제 호위하고 있었죠. 뭐 그때 이야기는 앞쪽에 다른 열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바야흐로 흉악한 무리들이 주권을 혼란스럽게 하고 천하가 아직 평안하지 않으니 이때 제위라는 큰 자리는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오히려 보조하는 신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군왕의 앞길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한 개인이 홀로 이렇게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배 그리고 사지는 실제로는 서로 의지하는 것이므로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결함이 있게 됩니다. 장군께서 마땅히 아내의 주인이 되시면 저는 바깥에서 구원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게는 양식이 있고 장군께서는 병사가 있고 없음이 서로 통하여 충분히 서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죽고 사는 것과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장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양봉은 편지를 받고 기뻐하면서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연주의 모든 군대는 가까이 허창에 있으며 그들에게는 병서도 있고 식량도 있으니 국가가 그들을 의지하고 숭상해야 합니다. 마침내 표를 올려 조조를 진동장군으로 삼고 아버지의 자괴를 이어받아 비정후가 되게 했으며 동수를 부전령에 승진시켰다. 낙양에서 천자를 뵌 이후로 조조는 동수를 끌어들여 함께 나란히 앉게 하고 물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왔는데 무슨 계략을 세워야 합당합니까? 동조가 대답했다. 장국에서는 의로운 군대를 일으킴으로써 흉포하고 혼란한 자들을 주살했으며 조정에 들어가 천자를 뵙고 왕실을 보좌했으니 이는 춘추시대의 오패와 같은 공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모든 장수들은 사람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게 반드시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지금 남아서 천자를 보필해야 하면 사리와 형세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니 오로지 천자의 소리를 옮겨 허창으로 행차하는 것이 모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정은 유리되어 있으며 옛 수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멀건과 각건간에 발돋움에 말아보고 있고 하루아침에 안정을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천자의 수를 옮기면 아마도 민심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면 곧 평범하지 않은 공적이 있는 것이니 용컨대 장국에서는 그 이익이 많은 쪽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천자의 수레를 허창으로 옮기는 것은 나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나 양봉의 군대가 가까운 땅에 있으며 그의 병력이 정예 부대라고 들었으니 아무도 나에게 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동수가 말했다. 양봉은 도당과 구원병이 매우 적으므로 아마도 홀로 장군께 귀의할 것입니다. 장군께서 진동 장군과 비정후에 봉해진 일이 모두 양봉에게 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서에 명령을 적어 약속을 한 것을 보면 그의 명공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택해 사절을 보내 후한이에 물어서 답하면 그의 생각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수도에 식량이 없어 천자의 수레를 잠시 노양에 행차시키려 하는데 노양은 허창과 가까워 운송하기 비교적 용이하고 그곳에 이르면 양식이 부족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양복은 사람됨이 용감하지만 생각이 부족해 반드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쌍방의 사절이 왕래하고 나서 이런 계책을 충분히 확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양봉이 어찌 장군께 누가 되겠습니까? 낙양에 이제 천자가 있는데 그거를 빼앗아 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조가 말했다. 좋습니다. 즉시 양몽에게 사절을 보냈다. 조조는 천자의 수레를 허창으로 옮겼다. 양몽은 이 일로 크게 빡쳐 한섬 등과 함께 정릉에 가서 닥친 대로 노략질했다. 조조는 대응하지 않고 몰래 가서 양 땅의 진영을 공격해 항복시키고 주사를 평정했다. 양봉과 한섬은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동쪽으로 달아나 원수에게 투항했다.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양봉하고 한섬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쨌건 양봉하고 한섬이 이제 뭐 출신이 어떻든 도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 어딥니까 그 어딥니까 그 장안에서 헌지를 탈출시켜서 그 어쨌건 낙양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던 건 이제 양봉호가 한 섬인데, 조조가 이제 뭐 헌재를 탈취한 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다가 이제 양봉호 한 섬이 그 공격당해가지고 역적 취급받으면서 원술한테까지 가게 돼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되게 역설적이죠. 실제로 뭐 삼국지 게임에 보면은 양봉호 한 섬이 진짜로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주죠, 뭐. 자, 건한 3년입니다. 198년. 동조는 하남윤으로 승진했다. 그때 장량은 장수 양추에게 피살되었으며, 장량의 장사 설홍은 설홍과 한의 대수 무상은 성을 곧게 지키고 원수의 구원을 기다렸다. 자, 여기 요 지역이 비었습니다. 요 지역이 빈 거죠. 장량이 죽었으니까. 조조가 동수를 홀로 성 안에 들여보내 설홍과 무상을 설득하게 하니 바로 그날 무리를 데리고 나와 항복했다. 조조는 동수를 기주목으로 삼았다. 조조가 유비에게 명해서 원수를 맡게 하자. 조조가 말했다. 아, 동수가 말했다. 유비는 용감하며 뜻이 크고 관우와 장비가 그의 우익이니 아마도 유비의 속마음을 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대답했다. 나는 이미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자, 유비는 합의성에 도착해 서주자사 차주를 살해하고 오반을 일으켰다. 아까 이제 정옥전에도 나왔던 그 이야기죠. 조조는 친히 유비를 정벌하려고 동서를 서주목에 임명했다. 원소가 장수 안량을 보내 동군을 공격하니 조조는 동서의 자리를 옮겨 위군 퇴수로 삼고 대군을 따라 안량을 토벌하겠다. 자, 요게 관도대전입니다. 동군이 여기죠, 여기. 안량이 죽고 난후 조조는 진군의 업성을 포위했다. 당시 원소는 동쪽 원춘경을 위군 퇴수로 임명하였고, 원춘경은 성 안에 있었다. 그에 붙인 원원장이라고요? 원원장이 양주에 머물고 있어서, 양주라는 거는 여기, 요 지역이죠. 조조는 사람을 보내 원원장을 영접했다. 동서는 편지를 써서 원춘경에게 보내 말했다. 아, 내가 듣건데 효도하는 사람은 상친을 배반하면서까지, 상친은 이제 친부모, 명리를 취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군주를 잊으면서까지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으며, 뜻 있는 사람은 어지러움을 구하여 행운을 불러들이려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은 거짓된 수단을 써서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조카의 부친은, 조카라는 것은 그대의 부친은 장면의 내란을 피해 일찍이 남방의 백성까지 갔으니 고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회 지방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회라는 것은 이제 오군하고 오땅하고 그다음에 여기 회계땅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깊은 식견이 있는데 유독 그분이 이에 합치됩니다. 우리 조공께서는 그분께서 높은 뜻을 고수하고 청빈하며 우리를 떠나 반려자가 적은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동으로 사절을 파견하셨습니다. 존 부는 영접을 받기도 하고 전송을 받기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조카도 지금 즉시 편안한 곳에 있으면서 덕망과 의로움이 있는 군주에 의지하고 태상과 같이 견고한 곳에 거하며 우미 높은 소나무 사이에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도의로서 말한다면 마치 당신이 있는 곳에 군주를 뵙신하고 우리들이 있는 곳을 향해 오는 것이며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당신의 부친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의보가 처음에 노나라의 은공과 맹약할 때 노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했으나 자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즉 왕 임명하지 않은 것이면 자기를 존중해도 완전하지는 못한 것이 춘추의 뜻입니다. 하물며 당신이 오늘 몸을 의탁하는 자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에 있고 받는 것은 거짓된 명령뿐이래야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왕성하게 무리를 만들고 당신의 부친을 보살피지 않는 이상 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조가 살았던 조정을 잃어버리고 정당하지 않은 간사한 칠책에 안주하고 있는 이상 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충과 효를 함께 무시하는 것은 지라고 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조공에게 예로서 초빙되었습니다. 대체로 동족 사람을 가까이 여기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소원히 하고 반란의 거주지를 아니라고 하고 왕실을 밖이라고 하며 바르지 못한 복로 생각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행복을 멀리하고 위험과 멸망을 가까이 하며 명백한 도의를 버리고 커다란 부끄러움 받았으니 또한 애석하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 황제를 받들고 부모를 봉양해 조조에게 머무이탁 한다면, 조공에게 머무이탁 한다면 충효의 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명예는 빛날 것입니다. 응당 깊이 생각해 속히 좋은 결단을 내리십시오. 자, 업성이 평정되고 난후 조조는 동서를 간이대부로 삼았다. 나중에 원상이 북방의 오한 답돈에게 귀하자 조조는 그를 정벌하고자 했다. 당시 군량미 운송이 어려운 것을 생각해 자 원소호하고 원상을 깨부수고 오한까지 왔습니다. 자, 군량미 운송이 어려운 것을 생각해 평로와 천주의 두 갈래 도랑을 파서 바다로부터 통하게 했는데, 이것도 동소가 건의한 것이다. 조조는 상주에 동소를 천추정후에 봉하도록 했으며 사공군죄주로 전임시켰다. 나중에 동소가 건의했다. 마땅히 옛 제도를 고쳐 5등급 자규제를 부활시켜 봉해야 합니다. 고증작은 이제 공오백사남이죠. 공작, 호작, 백작, 자작, 남작. 조조가 말했다. 5등작을 설치한 사람은 성인입니다. 게다가 나처럼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자가 정할 수는 없으니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동수가 말했다. 예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자가 세상을 바로잡으며 오늘과 같은 공적을 없앴습니다. 공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공적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신하 된 자의 위세에 머물러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명공은 덕행이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기꺼이 명예와 절개를 보존하여 큰 잘못이 없었으며, 덕망은 이윤과 주공보다도 더 아름다우니 이는 지극한 덕의 군주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나라의 태갑이나 주나라의 성왕과 같은 고대의 성주조차도 반드시 만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중을 교화하는 어려움은 은주 시대에도 비해서도 심합니다. 명공은 대신의 위치에 처해 있지만 공적이 크므로 명공이 큰일을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니, 진실로 제왕이 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공이 비록 위세와 덕망을 떨치고 법제와 권술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 기반을 정하지 않고 만세의 자손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명공은 무도점에 입각해 점차 세워나가야 하며 번국으로부터 호위받아야 합니다. 명공의 충성과 절개는 이삭처럼 드러나고 하늘로부터 받은 위엄이 얼굴에 드러나니, 호환의 경험이 광무제에게 침상 곁에서 세력을 확장해 황제 자리를 빼앗으라고 한 말과 전국시대의 주영이 초나라의 춘신군에게 한 황당하지 않은 논의와 같은 것으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주영하고 춘신군 이야기는요, 춘신군한테 주영이라는 사람이 그 초나라를 빼앗으라고 얘기한 이야기죠. 춘신군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저 동조는 명공의 과분한 은총을 받고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조조한테 왕이 되라 아니면은 공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조가 위공과 위왕의 칭호를 받은 것은 모두 동조가 처음 제시한 데서 비롯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그죠? 너 왕해라 라고 5등작을 만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그 중국을 옛날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돌려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조한테 왕해라고 얘기하려고 한 말이에요. 한나라 때에는 그 초기 전환 때는 이제 그게 있었었는데, 후한 때는 그게 없었을걸요? 후한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방의 왕들이 없었을 거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걸까? 한걸 거예요, 아마도. 자, 나중에 조조가 위공과, 요거는 읽었고, 자, 관우가 조인을 번성해서 포위하자. 자, 관우가 옵니다. 요 시대에는 어떤 거냐면은, 유비는 이제 여기 어디에요? 촉으로 들어갔고, 파초로 들어갔고, 관우는 어딥니까? 형주에 있으면서 북형주로 치고 올라갈 때고, 손권은 관우 뒤통수를 칠 준비하고 있을 때고, 번성이 아마 이 근처 될 겁니다. 이 근처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창의 이제 직전이죠. 자, 관우가 본성을 포위하자 손권은 조조에게 사자를 파견해 말했다. 저는 군대를 서쪽 위로 보내 몰래 관우를 습격하려 합니다. 강릉과 공안의 요충지는 겹겹이 이어져 있으므로 두 성을 잃게 되면 관우는 반드시 스스로 멀리 달아나게 될 것이고, 본성에서 포위당하고 있는 귀군은 당신의 군대는 구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일은 비밀로 하여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우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모든 신하들에게 물으니 신하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것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동수는 말했다. 잠깐만요. 용병에서는 권모술수와 임경변을 숭상함으로 일을 처리할 때 합리와 합당함을 기해야 합니다. 마땅히 송권에게는 비밀로서 호응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을 누설해야 합니다. 송권이 서쪽으로 온다는 것을 듣고 관우가 군사를 돌려 스스로를 보호하면 번성의 포위는 속히 풀릴 것이므로 우리 군은 곧 이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나라와 총나라 두 적이 서로 대치해 피폐해질 길 앉아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일 비밀로 하고 누설하지 않으면 송권이 뜻을 이루게 되니 계책 중에서 상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포위망 속에 있는 장수와 관리들이 군병들이 올 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 곡식의 양을 계산하면서 두려워하다가 혹여 만에 하나 다른 뜻을 품기라도 하면 위험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누설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게다가 관우는 사람됨이 비교적 강직해 조성이 스스로 굳게 지킬 것을 믿고 재빨리 퇴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말했다.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성을 포위했어요. 본성을 포위했고요. 관우가. 근데 송권 입장에서는 형주를 되찾고 싶거든. 물론 이제 남영주 일부 지역은 또 그때 이제 송권한테 드간 상태였는데, 근데 뭐 다 찾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강릉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쪽에 있는 공안 지역을 송권이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우는 그때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송권이 조조한테 나랑 같이 관우 조집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송권이 이 지역을 치면 실제로 관우는 이제 돌아갈 분거지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제 처해지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했고, 자, 즉시 장수 서왕에게 칙령을 내려 포위된 번성과 관우의 진지한 가운데 송권의 서신을 보내 수하분에게 했다. 자, 여기 그 번성으로는 서왕이 내려갑니다. 자, 포위된 조조군은 이 소식을 듣고는 사기가 백배가 되었다. 과연 관우는 마음속으로 조조하면서 퇴각하지 않았다. 송권의 군대가 도착해 그 두성을 취하자 관우는 곧 산산이 무너졌다. 조비가 위왕에 즉위하자 동서를 장작 대상에 임명했다. 천자가 자리에 올랐을 때 대홍열 옮겨졌으며 우향 후에 승진되어 봉해졌다. 자, 황초 2년입니다. 시급 800호를 받았으며 동서의 동생 동방은 관내호에 봉해졌고 동수는 다시 시중으로 옮기게 했다. 자, 황초 3년입니다. 정동대장군 조효는 장강에 이르러 군대를 동포구에 주둔하고는 스스로 표를 올려 말했다. 요 사건은 조효가 이제 어딥니까? 송권을 쳤다가 이제 쫓된 사건인데, 예, 쫓된 사건입니다. 여기도 동수가 연관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신은 원컨대 정병을 이끌고 강남으로 힘차게 달려가고자 하니 적으로부터 물자를 빼앗으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신이 없다면 결코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자, 조비는 조유가 즉시 강을 건널까 두려워하며 영말에 보내 조서를 내려 그만두게 했다. 당시 동소는 조비의 곁에서 시종을 들고 있다가 이 일을 보고 말했다. 신이 보건대 폐하께서 근심하는 것이 있는 것이 단지 조유가 강을 건너려는 것 때문입니까?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인정으로 봐도 어려운 것입니다. 조유는 이런 뜻을 가지고는 있으나 단독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인지라 마땅히 여러 장수를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장패 등은 이미 부유하고 고귀함으로 다시 다른 바람을 품지 않을 것이며 오직 천수를 마치고 복록과 관직을 고수할 생각뿐인데 어찌 위험을 틈타 스스로 사지에 던짐으로써 불행을 맞이하려 하겠습니까? 만일 장패 등이 나가지 않으려 하면 주위의 뜻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신은 피하께서 그들에게 강을 건너라는 조서를 내리셔도 그들이 주저하면서 즉시 명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적의 배에 폭풍이 불어닥쳐 모조리 조유 등의 군영으로 흘러왔다. 조조의 군대가 적의 머리를 베고 산자를 사로잡았으므로 적군은 산산히 붕괴되었다. 조조의 군대요? 조조 죽었잖아요.
조비는 군대에 조절을 내려 급히 강을 건너게 했다. 근데 미처 강을 건너게 도전해 적군의 구원병과 배가 도착했다. 조비가 완성해 대행했을 무렵 정남대장군 하우상 등은 강릉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함락시키지 못했다. 지금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그죠? 그 여기서 이제 그 조유가 강을 건너려 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서쪽에서는 그 하우상이 강릉을 공격하고 있고. 아무튼 이게 지금 그 223년, 222년쯤에 이제 원정이라는 게 한 곳에만 이제 그렇게 찔러보는 그런 게 아니라 위나라가 그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몇 개의 경로로 이제 같이 공격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큰 원정입니다, 이거. 자, 당시 강이 얕고 좁았기 때문에 하우상은 배를 이용해 보병과 기병을 강의 삼각주에 들여보내 주둔시키고 부교를 만들어 남북으로 왕래하게 했다. 하고자 했다. 논의하는 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성은 반드시 공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소는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자, 무왕제께서는 지혜와 용기가 보통 사람을 뛰어넘었으나 용맹할 때에는 항상 적을 두려워해 감히 적을 가볍게 보지 않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무릎 병사를 부리면서 진격을 좋아하고 후퇴를 싫어하는 것은 항상 당연한 이치입니다. 평평한 땅에는 험난한 것이 없지만 병사를 다루는데 어려움과 곤란이 따르게 됩니다. 설령 마땅히 깊이 들어갔다 해도 돌아오는 길은 비교적 편리해야 합니다. 병가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병가에서는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으나 이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를 삼각주에 주둔시키는 것은 주위가 모두 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교로 건너가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한 길로 가려는 것은 지극히 협소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병가에서 기피하는 바인데 지금 오히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적군이 부교를 빈번하게 공격하고 한번 싸움에서 잘못해 누실이 생기게 되면 삼각주에 있는 정병들은 위나라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니 장차 태도를 바꾸고 오나라 군대가 될 것입니다. 부교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 물에 띄우는 다리예요. 제대로 된 다리가 아니고 임시다리죠. 그러니까 신은 사사로이 이 점을 근심해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논의하는 자들은 기뻐하면서 걱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강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불어나면 무슨 수로 제어하겠습니까? 나가서 적군을 쳐부술 수 없다면 스스로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찌 위험을 틈타면서 두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합니까? 일이 위급하시려고 하니 이 점을 통찰하십시오. 조비는 동소의 말에 깨달은 바가 있어 즉시 하우상 등에게 조서를 내려 삼각주에서 급히 빠져나오게 했다. 때마침 적병이 두 갈래로 전진해오는데 관병이 길 하나로 퇴각하여 나오는 것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장군 석권과 고천만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군대가 빠져나온 지 열흘이 지나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 조비가 말했다. 좆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좆된 겁니다. 자, 그대가 일을 논했는데 어찌 다시도 옳은가. 철령 장량과 진평에게 일을 맡겼더라도 어찌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자, 황초 5년입니다. 동서는 옮겨서 성도 향후에 봉해졌다. 태상에 제수되었다. 성도가 요 땅이거든요. 성도가 이제 요 지역에 있는 요 땅인데 여기가 이제 위나라 땅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제수되었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제수해서 형식상으로 그냥 명예직을 주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북 오도청 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평안도를 먹고 있진 않지만은 평안도를 관할하는 어떤 그런 관청이 있긴 하거든요. 걔들은 맨날 놀겠지. 걔들은 놀고 먹겠네. 씨발, 나처럼. 나도 걔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자, 또 그렇습니다. 자, 성도 향후에 봉해졌고 태상에 제수되었다. 그의 광록대부와 급시정으로 옮겼다. 엄청 오래 살았네. 조비를 따라 동쪽 정벌에 갔다가 7년에 돌아와 236년이요. 태복에 제수되었다. 조의가 즉위하자 승진되어 악평후의 자위를 받았고 시급천호를 받았으며 위위로 자리를 옮겼다. 시급 중에서 백호를 나누어 자식 한 명에게 나누어주고 관내 후에 책봉했다.
자, 태화 4년입니다. 사도의 일을 대행했다. 태화 6년, 사도에 제수되었다. 종서는 상수하여 만류의 폐해에 대해 말했다. 만류라는 것은 정통에서 벗어나서 지엽을 추구하는 풍조. 스스로 비주류가 되고 싶은 거, 힙합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죠. 자,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돈후하고 소박하고 충성스럽고 신이 있는 선비를 숭상하는 일을 귀히 여기지 않음이 없으며,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예규를 훼손하고 통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풍속을 어그러지게 하고 교화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로는 위풍이 권한 연간 말에 처형되었으며 반란 이렇게 놈이죠. 조위가 황초 연간 초에 참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앞뒤로 전해 내려온 성현의 조서들은 겉을 꾸미고 내용이 없는 것을 매우 증오하였으며 사악한 도당을 산산히 부수려고 했으니 항상 이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모두 권세를 두려워해 그들의 죄가를 끄집어내지 못했으므로 풍속을 훼손하여 무너뜨리고 음욕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점점 심해졌던 것입니다. 신이 사사로이 살펴보건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시 학문을 근본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고 서로 교유하는 것을 전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임무를 추천할 때도 효와 공손함, 청렴, 수양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권세를 따라 놀고 이익이나 추구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당을 만들고 물을 연합해 서로 칭찬하고 감탄하며 회방하고 비난함으로써 형벌과 사력을 일삼고 상여와 칭찬으로 자기와 상으로 삼으며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는 찬미해야 하는 말을 가득히 하며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자와 틈을 찾아냅니다. 힙합이잖아요, 이거. 힙합이잖아. 자, 그들은 서로 지금 세상에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단지 사람의 도리를 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펼치는 것이 넓지 않을 뿐이다. 또 그가 뭐야 이거? 넓지 않을 뿐이다. 또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단지 마땅히 그것을 삼키되 악으로서 삼고 부드럽게 조정하면 될 뿐인데 약으로서 삼고, 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들리는 바에 대하면 어떤 사람은 그의 노비와 식객을 재직가인이라 부르며 함부로 나가고 들어오고 금당이나 깊숙한 곳까지 왕래하며 서찰이나 상소문으로 교류하고 통하고 서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든 법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형벌로서도 사해질 수 없으나 비록 위풍과 조위가 갇힌 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조에는 문사가 절절한 조서를 내렸고 만류의 우두머리인 제갈풍과 등양 등을 배척해 파면했다. 애들의 힙합, 그 당시에 이제 힙합로였나 보네요. 동서는 나이 81살에 세상을 떠났으니 시호를 정후라고 했고 아들 동주가 후사를 이었다. 동주는 군수와 구경을 역임했다. 여기까지가 동소 이야기입니다. 엄청 기네. 아, 너무 긴데? 어떡하지,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자, 그 다음은 유엽 이야기입니다. 유엽. 유엽은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나라의 황족입니다. 자, 유엽은 자가 자양이며 회남군 성덕현 사람이다. 회남 여기 사람임. 자, 한나라 광무제의 아들 불응왕 유연의 후예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유보이고 어머니는 수씨인데 유환과 유엽을 낳았다. 유환이 9살일 때 유엽은 7살이었는데 어머니의 병이 위중했다. 임종하면서 어머니는 유환과 유엽에게 훈계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 부친의 시비, 시중드는 계집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해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우리 집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염려된다. 너희가 장성하여 능히 그들을 없애버린다면 나에게 여한이 없겠다. 유엽은 나이 13살에 형 유한에게 말했다. 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한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엽은 즉시 방으로 들어가 시비를 죽이고 문을 나와 어머니 묘에 가서 참배했다. 그냥 죽였어.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 유부에게 알렸다. 유부는 빡쳐서 사람을 보내 유엽을 쫓겠다. 유엽은 집으로 돌아와 사죄하며 말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말씀이므로 감히 함부로
한 행동에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부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이하겠지만 결국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 연암군의 허소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이름나 있었으며 양주 땅까지 피난해왔는데 위협을 가리켜 세상을 보좌할 인물이라고 했다. 양주의 선비들은 대부분 경솔하고 의협을 좋아했으며 교활하고 고만했다. 정보, 정다, 허건과 같은 무리들은 각기 부활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 정보가 가장 날쌔고 과감하며 재능과 힘이 다른 사람을 능가했으므로 사람들에 의해 거리낌을 받았다. 정보는 백성들을 내쫓고 비박하며 장강을 건너 강남으로 가게 했다. 유협이 높은 가문의 명사였기 때문에 유협을 핍박해 그를 대신해 이 계획을 주도하게 하려고 했다. 유협은 당시 20살 남짓이었고 마음속으로는 내심 이 점을 유례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때마침 조조가 사자를 파견해 주로 불러 몇 가지 사정을 물었다. 유협은 앞으로 나아가 사자를 뵙고 주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의 형세를 논하고는 함께 돌아가서 며칠 동안 머물기를 청했다. 정보는 과연 수백 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고기와 술로 사자를 대접해 나왔다. 유협은 가동과 그의 무리들을 좌중의 문 밖에 있도록 하고 밥과 술을 차려주었다. 유협 자신도 정보와 함께 그의 내당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 유협은 비밀리에 권장한 사람들을 모으고는 자신이 술을 따르는 틈을 타서 정보를 빼어버리라고 시켰다. 정보는 성품이 술을 좌우하지 않아 사자를 만났을 때 정신이 매우 멀쩡해 술잔을 돌리는 틈을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협은 이로 인해 직접 칼을 들고 정보를 죽이고는 유협은 뭐죠? 굉장히 실천적이네요. 그의 머리를 빼어 그가 데리고 온 군대에게 호령하며 말했다. 조공의 명령이 있으니 감히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스리겠다. 자, 무리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군영으로 달아나 돌아왔다. 군영에는 정병 수천 명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혼란 일으킬까 근심스러웠다. 유엽은 즉시 정부의 말을 빌려 타고 가 가동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정부 군영의 문 앞에 가서 그 두목에게 소리쳐 화복을 비유하며 설명하니 모두들 머리를 조아리고 문을 열고 유엽을 받아들였다. 유엽이 그들을 달래주고 편안하게 하니 모두들을 기뻐하며 복종하며 유엽을 주인으로 추대했다. 유엽은 한나라 왕실이 점점 쇠미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이 한나라 왕족의 지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사롭게 병사들을 거느리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이제 막 거둬들인 부하들은 여강태수 유훈을 위촉하게 되었다. 유훈이 이 점을 괴이하게 여기자 유엽이 말했다. 정보는 법과 제도도 없으며 그의 부리는 평소 노략질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삼았습니다. 내 집에는 그들에게 대줄 자금도 없으니 내가 만일 그들을 정돈해 재편하러 간다면 반드시 나에게 원한을 품게 돼 오래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당신에게 넘기려 합니다. 이때 유훈의 병사들은 장강과 회수 사이에서 막강하였다. 요 지역입니다. 자, 막강했답니다. 손책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여 사자를 파견해 말을 낮추고 패백을 후하게 하며 글로써 유훈을 설득하며 말했다. 상료 지역의 종족과 백성들은 몇 차례 걸쳐 내 나라를 기만하려 왔고 나는 그들에게 노여워한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길이 불편하니 원컨대 당신의 큰 나라를 빌려 그들을 정벌하려 합니다. 상류는 물산이 아주 풍족해 그 땅을 얻으면 나라를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권의 병사를 내어 밖에서부터 권해주길 바랍니다. 상류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 이 근처이겠죠. 자, 유훈은 손책을 믿었으며 그에게서 진주부옥 괄포 등을 얻고서 매우 기뻐했다. 내외 관리들이 모두 가서 축하했지만 유독 유엽만은 가지 않았다. 유훈이 그 가닥을 묻자 유엽은 대답하며 말했다. 상류는 비록 작지만 성이 견고하고 못이 깊어 공격하기는 어렵고 막기는 쉬워 열흘 안에 공격할 수 없으면 병사들은 밖에서 지치고 나라는 텅 비게 됩니다. 텅 빈 것을 틈타 손책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호방을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군은 전진하러 갔다가 적에게 굴욕을 당하고 물러나 돌아갈 곳조차 없게 됩니다. 만일 장군께서
군대를 출종시킨다면 바로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듣지 않고 복선이죠. 군대를 일으켜 상료를 토벌하러 갔다. 과연 순책은 뒤치기했다. 그들이 후방을 공격했다. 홍지에 빠진 요는 결국 조조에게 달아났다. 조조가 수춘에 이르자, 자, 수춘이 바로 여기 회남 땅입니다. 조조가 수춘에 이르자 당시 여강군의 경계에 진책이라는 산적이 수만 무리를 데리고 험준함을 근거로 삼아 막고 있었다. 우선 편장군을 보내 주사라고 했으나 사로잡을 수 없었다. 조조가 휘하의 여러 사람에게 토벌 가부를 다그쳐 묻자 모두 말했다. 이곳은 산이 험준해 높고 계곡이 깊고 좁아 소비하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곳이 없어도 그다지 손해볼 것이 없으며 이곳 얻어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엽은 말했다. 진책 등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혼란을 틈타 험준한 곳으로 달려와 서로 의지하고 강해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조정의 복록과 윈명, 위신 등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서로 죽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편장군의 자질이 변변치 못해 중원이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진책 등이 감히 지영이 험준함을 믿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하가 거의 평정되어 가고 있으니 나중에 복종시키려면 먼저 주살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은상을 주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건 지혜로운 자이건 한결같습니다. 때문에 광무군은 한신의 계책을 받아들여 그의 위세와 명성이 충분하여 먼저 명성을 쓰고 나중에 병력을 동원해 이웃나라를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하물며 명공의 성덕으로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이 원망하게 되니 먼저 은상을 주어 항복할 것을 호소하고 그들에게 많은 병력을 보내면 명령이 선포되는 날에 군문이 일단 열리고 적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조조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합당합니다. 그대여 날쌘 장수를 앞세우고 대군을 뒤따르게 해서 도착해 진책을 쳐부셨는데 모두 유엽이 예상한 대로였다. 조조는 돌아와 유엽을 불러 사공 창조연으로 삼았다. 조조가 장로를 토벌할 때니까 관중 지역을 다 대체로 평정하고 한중으로 들어왔을 때군요. 갑자기 시대가 훅 바뀌었습니다. 자, 이미 한중이 이르렀는데 산이 험하여 오르기 어려웠고 군량미도 거의 바닥이 났다. 조조가 말했다. 이곳은 요망한 곳일 뿐이니 이곳을 차지하건 말건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 군대는 식량이 적으니 속히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계륵이네요. 그리고는 대군을 이끌고 돌아가려고 유엽으로 하여금 후방의 모든 군대를 감독해 차례차례 보내게 했다. 유엽은 장로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식량 수송로를 끊어버렸다. 군대가 비록 빠져나왔으나 모두 목숨을 보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말을 달려 조조에게 가서 말했다.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조는 마침내 군대를 나아가게 하고 궁수를 많이 뽑아 장로의 진영에 활을 쏘았다. 장로는 달아났고 결국은 한종은 평정되었다. 장로가 진언했다. 명공께서 보병 5천명을 거느리고 동탁을 주사라고 북쪽으로는 원소를 쳐부수고 남쪽으로는 요표를 정벌해 중국의 구주와 백계군의 파란이 병탄되었으니 위협은 천하의 진도감이요 위세는 나라 밖까지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을 공략함에 총나라 사람들은 풍향을 바라보며 담이 깨지고 막아냈는데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전 것을 미루어 진격시키면 총나라는 경문만 전해도 평정될 수 있습니다. 유비는 인글로서 도량이 있고 계략도 있지만 총나라를 수중에 넣은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총나라 사람들은 아직 유비를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중을 깨뜨렸으므로 총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며 그 형세 또한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귀신과 같은 명공의 통찰력을 이용해 그들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틈타 무너뜨리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놔두어 제갈량은 나스린대 발과 재상이 되고 관우와 장비는 삼군을 뒤덮을 용맹으로 장군이 되고 총나라 백성들이 안정되고 나서 험준한 곳을 거점으로 하여 요충지를 지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격해서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늦지 않았습니다. 한중을 조조가 평정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딱 마침 이제 유비가 파촉을 유장한테서 빼앗았을 때예요. 딱 그때쯤이에요. 근데 아직 빼앗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촉의 지세가 험하지만은 유엽은 이제 조조가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파촉 지방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비도 아마 그게 불안했을 거고 근데 조조는 멈췄습니다.
한중에서 멈췄고 나중에 결국에는 유비한테 이제 한중을 이제 빼앗기기까지 하죠. 아마도 이제 조조가 말년에 가장 그가 실책을 벌인 게 있다면은 가장 큰 실책이 아마 이제 한중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때 조조가 파촉을 또 들어갔으면은 그 삼국 통일이 빨라졌겠죠. 자, 그래서 조조는 듣지 않고 제군을 데리고 돌아갔다. 유엽은 한중에서 돌아온 후에 행군 장사가 되어 영군의 직책을 겸했다. 자, 연강 원년입니다. 220년. 총나라 장수 맹달이 무리를 끌고 와서 항복했다. 맹달은 요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요 근처. 그러니까 총나라 땅이었던 거죠. 자, 맹달은 용모와 재능과 식견이 뛰어났으므로 조비는 그를 매우 중요시하여 신성태조로 삼고 상기상실을 더했다. 그러자 유엽이 주장했다. 맹달에게는 구차하게 유행을 얻으려는 심리가 있고 재능을 믿고 곤무술수를 좋아하니 분명 은혜를 느껴 의리를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성이라는 곳은 오나라 총나라와 맞닿아 있으므로 만일 사태가 변한다면 그는 국가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신성은 여기입니다. 요 지역에 맹달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조비는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나중에 맹달은 모반하여 위나라를 그르치게 했다. 예, 과연 그렇습니다. 자, 황처 원년입니다. 220년이죠. 유엽을 시종으로 삼고 관내 후예사기를 하사했다. 손권이 관우를 주설한 후에 조비는 조서를 내려 모든 신하들에게 물어 유비가 관우를 위해 오나라에 보복할지 말지를 예측해 보라고 했다. 논의하는 자는 모두들 한결같이 말했다. 총나라는 작은 나라일 뿐이며 뛰어난 장수로는 오직 관우만 있었습니다. 관우가 죽고 군대는 무너졌으며 나라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다시 출동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유비가 손권한테 복수할 거냐라고 물은 거죠. 유독 유엽만이 이렇게 말했다. 총나라가 비록 국토가 좋고 세력도 약하지만 유비는 권모와 위엄과 무략으로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있으며 세력은 반드시 병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넉넉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려 간 것입니다. 또한 관우와 유비는 도의상으로는 군신의 관계이지만 은혜는 부자의 관계나 같습니다. 관우가 죽었는데 군대를 일으켜 적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에 평생의 정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유비는 나중에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를 공격했다. 이릉의 싸움이죠. 예, 이릉에서 객개집니다. 유비가. 오나라는 모든 국력으로 유비의 군대에 대응했으며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번곡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위나라가 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축하했으나 유독 유엽만이 홀로 말했다. 오나라는 멀리 떨어져 장강과 한수의 바깥에 있으며 속으로는 신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비록 덕망이 순인군과 같지만 오나라는 더러운 정질이 있어서 감동하는 바가 없습니다. 오나라는 재난당했기 때문에 신하의 길을 구한 것이므로 반드시 믿기 어렵습니다. 저들은 분명 외부로부터는 핍박받고 내부로부터는 힘겨워진 연후에 이런 사신을 보냈을 뿐이니 그들의 곤궁함을 틈타 공격하면 그들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적을 내버려 둔다면 몇 대의 근심을 남기게 되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유비가 패하여 달아나자 오나라는 위나라에 대한 예의와 경의를 바꾸어도 그만두었다. 조비가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를 정벌하려 하자 유엽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뜻을 막 얻었으며 저들은 위아래가 마음이 일치되어 있고 강과 호수가 바로 막혀 있었으므로 갑작스럽게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비하고 손권이 싸우고 있을 때는 뒤치기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비가 이미 졌잖아요, 그죠? 지고 달아났는데 이제 뒤치기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무리다라고 거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유엽이 얘기한 거죠. 하지만 조비는 듣지 않았다. 황초 5년입니다. 그리고 객개지죠. 조비는 광릉의 사고까지 친히 행차해 형조와 양조의 모든 군대가 나란히 진격하도록 했다. 광릉은 여기입니다. 조비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양주로도 가고 그다음에 형주로도 간 겁니다. 조비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다. 그대들이 보기에 응당 손권이 직접 영접하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대답했다.
폐하께서 친히 정벌하시니 손권은 두려워하면서도 반드시 나라를 바치고 후응할 것입니다. 또한 감히 이렇게 규모가 큰 군대를 신라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병사를 끌고 직접 올 것입니다. 유엔만은 이렇게 말했다. 손권은 폐하께서 만성의 귀중함으로 자신을 견제려고 하고 강과우수를 뛰어넘어 공격해오는 자는 별장일 거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후방에 남아서 진격도 후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비가 사고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지만 과연 손권은 오지 않았으므로 이내 군사를 돌려야 했다. 회군하기 전에 말했다. 그대에게 책이 올랐습니다. 내가 두 적을 멸망시킬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단지 그들의 사정을 아는 데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회가 즉위하자 유엽은 승진에 동정 후예봉해졌으며 시급 300고를 받았다. 조수에 말했다. 조상과 선조를 존경하는 것은 효행을 충성하여 가리는 바이고 근본을 거슬러올라 시조를 공경하는 것은 교훈을 돈독히 하고 감회를 잊고자 함입니다. 이로써 성탕, 문왕, 무왕의 실제로는 상주태, 시경과 서경의 교회를 만든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직과 계, 직이라는 것은 이제 후직이죠. 직과 기를 거슬러 존중하다 보면 유용과 강원의 사적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위대한 덕의 원리를 밝힐 것이고 원리를 밝힌 것이고 자기 조상들입니다. 천명을 받은 유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나라 왕실이 하늘이 정한 질서를 계승하며 이미 고황제와 태황제, 고황제는 조예입니다. 조예. 아, 조등입니다. 조등. 조조 아빠죠. 고황제와 태황제. 아 참. 고황제는 이제 조조의 할아버지고요. 태황제는 조조의 아빠입니다. 태황제에서 사적이 발현되었고 그 공적은 무황제와 문황제에서 융성하였습니다. 고황제 부친인 처사군에 이르러서는 덕행과 겸양을 몰래 수행했으며 행동은 신과 같은 명숙함이 있었으니 이는 곧 건곤이 내린 복입니다. 건곤은 하늘과 땅이죠. 빛나는 신령이 내려오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유원하고 호칭은 기억하기 어렵게 되니 이는 이름과 효를 숭상하고 근본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 이하의 명하노니 모두 호칭과 시호에 대해서 논의하십시오. 자, 유엽은 상주함이 말했다. 폐하께서 성스러운 황제와 효성스러운 자손이 되어 선조를 기리고 존중하려는 뜻은 진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근함과 소원함이 정도와 멀고 가까운 향은 대체로 예법과 기강이 있는 것이므로 사사로운 감정을 잘라 끊어버리고 공공의 변명을 만드는 것은 만세의 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왕이 후직과 같은 먼조상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가 당교를 보조한 공적이 있고 이름이 제2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초에 이르러 손조에게 시호를 추종한 위로움은 한나라 고조의 부친에 불과합니다. 위로 주나라 왕실과 비교한다면 위대한 위나라는 사적의 출발점이 고황제로부터 비롯되고 아래로는 한씨를 논한다면 한씨는 한나라요. 시호를 추증한 예의가 그 조부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진실로 지나간 시대에 완성된 법식이며 현재 이르러서도 명백히 하는 예의입니다. 폐하께서 마음속으로 효도할 생각을 하는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군왕의 도동에는 반드시 기록이 남게 되므로 예법과 제도에 대해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선조를 추증하는 예의는 고황제와 일치시키면 될 뿐입니다. 상서 위신의 뜻과 유엽의 상조문이 같았으므로 이른 두 사람의 견해에 따라 시행되었다. 요동태수 공소년 여기죠. 이 새끼죠. 공소년이 숙부 공손공의 태수제위를 빼앗아 멋대로 태수자리에 오르자 사절을 보내 상황을 상조하도록 했다. 유엽은 생각했다. 공손씨는 한나라 시대에 임용된 이래로 대대로 관직을 서로 이어주었다. 수로로 가려면 바다가 있고 육로로 가려면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까닭에 우랑캐가 살고 있는 멀고 끊어진 곳이라서 제압하기 어려워 대대로 권세를 잡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지금 만일 그를 주살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근심이 생길 것이다. 만일 다른 마음을 품고 군대를 동원해 막은 후에 주사시키려 하면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가 막 이제 태수가 되었으므로 의견을 달리하는 무리도 있고 원수도 있을 것이니 그가 생각지도 못한 때 선수를 쳐서 그에게 군대를 보내 은혜와 상을 베풀며 항복을 유도한다면 군대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그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공소년은 결국 모반했다.
유엽은 조정이 있을 때 당시 요거는 이제 사마이가 제압하죠. 유엽은 조정이 있을 때 당시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유엽은 대답했다. 위나라 왕실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을 아는데 속세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나는 한 나라의 지엽이었으나 위나라의 충성한 마음을 갖추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무리도 적어 마땅히 어떤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벌을 만들면은 오히려 신변이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자, 태화 6년입니다. 병이 있어서 태중대부로 제수되었다. 얼마 지나서 대용료가 되었으며 자리에 있은 지 두 해 만에 자리를 물려주고 다시 태중대부가 되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 유우가 뒤를 이었다. 유엽의 어린 아들 유도 또한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나 품행이 경박했으며 관직은 평원태수에 이르렀다. 까지가 유엽 이야기입니다. 요번 그 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탁월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하나같이 탁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장제 이야기입니다. 장제, 요거는 나중에 옛날에 이제 그 뭐예요. 그 이각 사인방의 장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장제의 자는 자통이고 초국 평양현 사람이다. 벼슬길에 남아 군의 계리의 계리와 주의 별가가 되었다. 아마도 이 근처 어딜까 싶은데 그냥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자, 건한 13년입니다. 송권이 병사들의 인솔에 합비성을 포위했다. 요거 그겁니다. 적벽대전 직후지 싶은데. 아닌가? 적벽대전 전인가? 직전인가? 자, 아무튼 자, 송권이 병사를 이끌고 합비성을 포위했다. 합비라는 건 여기에요. 자, 그때 위나라 대군은 형주를 정벌하고 있었으므로 직전이군요. 역병이 유행했다. 오직 장군 장희만을 파견해 단신으로 기병 1,000명을 인솔하고 연암을 지날 때 그곳의 병사들을 통솔해 포위망을 풀게 하였는데 또한 많은 사람이 역병에 전염되었다. 장제는 곧 장희의 편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비밀리에 자사에게 말하기를 장희가 이끄는 보병과 기병 4만이 벌써 우루현에 도착했으니 주부를 보내 장희를 맞이하라고 했다. 세조의 사자에게 편지를 갖고 성안의 수비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중 한 조는 성으로 들어갔지만 두 조는 적에게 체포되었다. 송관이 사자의 편지를 믿고 긴급히 포위했던 진영을 불태우고 달아난 덕에 성은 무사했다. 일부러 발각된 거네, 그죠? 일부러 발각된 거네. 공성계죠, 공성계. 자, 이듬해 장제가 사자 신분으로 초현으로 나오니 조조가 장제에게 말했다. 옛날 내가 관도에서 원본초와 원소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연나라 땅과 백마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백성들은 이주하지 않고 적 또한 감히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남 백성들을 이주시키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제가 대답했다. 그때의 조정의 병사들은 약하고 적은 강성했으므로 그곳의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원소를 격파하고 북쪽으로는 유성을 제압하고 남쪽으로는 장강과 한수를 향하고 형주가 항복한 이후로 위세는 천하에 떨쳤으며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와서는 가려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옛 땅을 연연해하며 실제로 이주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속으로 반드시 불안할 것입니다. 조조는 장제의 견을 따르지 않았다. 결과 장강과 해수 일대 백성 십수만 명이 모두 놀라 오나라로 도주했다. 후에 장제가 사자로 어편에 갔을 때 조조는 마중을 나왔고 만나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본래는 단지 적을 피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모두 쫓아낼 줄이야. 장제를 단양 태수로 승진시켰다. 단양이라는 것은 여기인데요. 물론 여기가 이제 위나라 땅인 건 아니죠. 자, 대군이 남쪽으로 정벌을 갔다가 돌아와 온회를 양조자사로 임명하고 장제를 별거로 삼았다. 요건 이제 그거 같네요. 적벽대전 직후 같네요. 자, 사령에서 말했다.
계자를 신나로서 삼은 것은 계자는 이제 그거죠. 그 누구지? 그 있잖아. 어진 사람. 연평계자. 오나라에 군주가 있는 덕분입니다. 지금 그대가 양주에 왔으니 나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자, 백성들 중에서 장제가 반란을 주도했다고 무관자가 있었는데 조선이 이것을 듣고 예전 사령을 지목하고 좌장군 우금과 패상 봉인 등에게 말했다. 장제가 어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탓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리석은 백성이 혼란을 좋아해 그를 골탕 먹이는 것입니다. 반란 무고가 골탕이라니. 자, 그리고는 담당 관리에게 그를 풀어주도록 했다. 조조는 장제를 초빙해 승상주부 서조석으로 임명했다. 사령에서 말했다. 순임금은 동이족의 우두머리 고요를 등용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멀리 쫓았습니다. 제 관리의 포상과 처벌을 할때 알맞게 하는 것이 내가 현명한 그대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관우가 권성과 양양을 포위하자. 자, 반성과 완양을 포위했습니다. 저주는 한나라 헌재가 허창에 있어 적과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사마이와 장제가 저주에게 권했다. 우금 등은 홍수에 빠져 죽었는데 결코 공격해 싸운 과실이 아니므로 국가의 원대한 계획에 손해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유비와 손권은 겉으로 친하지만 속으로는 소원합니다. 관우가 생각한 바를 얻는 것을 손권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 그 비호를 습격하도록 하고 장강 이남을 분할해 손권을 봉하도록 허락하면 번성해 보이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조조가 이때 어창에서 이제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냐 그러냐면 이제 관우가 기세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헌재가 허창에 있기 때문에 그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조조가 그의 말대로 했다. 손권은 이것을 듣고 즉시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공안과 강릉 등을 습격했으므로 관우는 결국 붙잡혔다.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상국 장사로 임명되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른 후에는 밖으로 나가 동중랑장이 되었다. 장제가 수도에 남기를 청했으므로 조서를 내렸다. 고조는 노래를 지어 어떻게 용맹한 무사를 얻어 사방을 지킬까라고 했다. 천하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으므로 현명한 신하들이 변방을 지켜야 한다. 만일 어떤 일도 없다면 돌아와 폐옥을 올려도 늦었다고 할수 없다. 폐옥을 올린다는 말은 그 중앙관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장제가 만기론을 올리자 조비는 잘 썼다고 했다. 수도로 들어와 산기상시가 되었다. 당시 정랑장군 하우성에게 조소가 내려왔다. 그대는 나의 신복이며 긴요한 장수로서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 짐이 그대에게 베푸는 덕은 그대로 하여금 죽을 수 있게 했고 짐이 그대에게 받은 은혜는 염두에 둘 만하다. 아래 신하들에게 형벌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도록 하라. 하우상은 이것을 장제에게 보여주었다. 장제가 수도에 도착하자 조비가 물었다. 그대가 듣고 온 천하의 풍속과 귀환은 어떻습니까? 장제가 대답했다. 신은 어떤 것이 선정인지 보지 못했고 단지 망국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조비가 개빡쳐서 안색을 바꾸고 그 이유를 물으니 장제는 하나하나 대답하고는 이어서 말했다. 무릇 형벌을 행하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상서에 보이는 교훈입니다. 천자는 희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농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옛 사람들이 신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폐하만이 뜻을 살펴야 합니다. 조비는 화를 풀고 즉히 사람을 보내 이전에 하우상에게 보냈던 조서를 찾아 가져오도록 했다. 자, 황초 3년입니다. 대사마 조인과 함께 오나라를 정벌하고 따로 선계를 습격했다. 조인이 유수의 중주를 공격하려 하자 장제는 말했다. 자,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적병은 서쪽 해안을 점거하고 배를 상류에 나란히 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중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염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조인은 장제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과연 패했다. 조인이 죽자 다시 장제를 동중랑장으로 임명해 그의 병사들을 대신 인솔하도록 했다. 조서에서 말했다. 그대는 문무의 자질을 겸허했고 강기한 기상과 절기가 있으며 항상 강호를 넘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장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대에게 장수의 중임을 내립니다.
오래지 않아 그를 불러 상서로 임명했다. 조비의 수레가 광릉으로 행차려 하자 장제는 표를 올려 물길로는 동행하기 어려움을 말했고 또 삼주론을 올려 조비를 풍자했다. 조비는 장제의 건의를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군용선 수천척이 모두 멈춰 나가지 못했다. 논의하는 자들이 이 기회에 병사를 남겨 진을 치도록 했는데 장제는 동쪽으로는 호수를 가까이 두고 있고 북쪽으로는 회수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물이 많은 시기에는 적이 침략하기 쉬우니 안정되게 주둔할 수 없다고 여겼다. 조빈이 말 따랐고 수레는 즉시 출발했다. 정호로 돌아오니 물이 점점 닿았으므로 배를 전부 남겨 장제에게 주었다. 배는 본래 수백 리 사이에 배열되어 있었으므로 장제는 땅을 파서 4~5개의 수로를 만들어 배를 밀어 몰아놓았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우선 제방을 수리해 호수를 끊게 하고 배를 당겨 모두 뒤에 두었다가 한 번에 수문을 열어 회수 안으로 들어보냈다. 조비는 낙양으로 돌아가고 장제에게 말했다. 이를 알지 못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산양지 안에서 배의 절반 정도를 태워버리기로 했는데 형은 뒤에 남아 이것을 보냈고 대략 나와 함께 초연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대가 진술한 것을 매번 보았는데 매번 내 생각에 들어맞았습니다. 지금부터 적을 토벌할 계획을 세워서 잘 생각하고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조유가 즉위하자 관내후의 자기를 하사했다. 대사마 조유가 군사를 통솔의 환성으로 향했을 때 장제는 상주의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유가 적지로 깊숙이 들어가 조우 손권에 정병을 대치하면 상류 지역에 있는 주연 등이 조유의 배후를 칠 것입니다. 신이 보기에 이 싸움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유는 개겨졌죠. 자, 군대가 완성에 도착하자 병사들을 안육현으로 내보냈다. 장제는 또 상소를 올려 말했다. 지금 적은 서쪽에서 병력을 과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병사들을 직결시켜 동쪽을 도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긴급히 병사들에게 조서를 내려 조유를 권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시 조유의 군대는 이미 패하여 모기와 지중을 버리고 퇴학하여 돌아오고 있었다. 오나라가 협석을 끊으려고 하는데 마침 위나라 관병이 왔기 때문에 관병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장제는 승진의 중호군이 되었다. 당시 중서감 유방과 중서령 손자가 전권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제는 상소를 올려 말했다. 대신의 권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나라가 위험하고 주위에 있는 자들을 지나치게 지니면 몸이 해롭습니다. 이것은 고대에도 엄격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옛날 대신들이 정치를 장악했으므로 안팎에서 동요가 있었습니다. 폐하가 즉위하면서 분명하게 독립되어 스스로 모든 정부를 열람하였으므로 숙연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아, 이거 엄청 기네요. 대신들은 충성스럽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권위가 아래 있으니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대신들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필연적인 사태입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대신들을 살펴보셨지만 주위에 모시는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위에서 모시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생각이 깊으므로 반드시 대신들에게 비해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벽됨을 틈타 아첨하고 취합하는 데 이르면 누구라도 힘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하는 말로는 중서라고 부릅니다. 비록 폐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공손하고 신중하게 여겨 감히 외부와 교제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런 별명은 있을 것이고 세인들의 의혹을 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실제로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면서 날마다 폐하의 눈앞에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폐하께서 피곤한 사이에 국가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신하들은 이들이 국가의 일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볼 것이며 또 시기를 잡아 그들에게 의탁할 것입니다. 일단 이런 사단이 있으면 조정의 신하들은 궁궐 안에 말을 대신하는 사람을 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자기 말을 하게 하고 사사로이 초대에 교제를 맺으며 그를 위해 안쪽에서 지원합니다. 만일 이와 같다면 가부나 비난과 칭찬이 반드시 나게 될 것이고 공로와 과실에 대한 포상과 벌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른 도를 받들어 행하는 덕이 높은 사람이 배척받을 수 없고 주위에 아부하는 자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주위 사람들은 매우 적은 일로 폐하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수 있고 폐하의 겉모습에 나타난 것으로 뜻하는 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마음속으로 그들의 허망한 행위를 누르시면 다시는 시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폐하의 성지라는 것은 현명함이요. 응당 일찍 들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밖에 일에만 마음을 주시면 주위 형체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간혹 초종의 신하들은 말이 부합되지 않음을 두려워해 주위의 원망을 받기도 합니다. 신하들이 상주하는 것을 유명하십시오. 신이 사사로이 생각해보니 폐하께서는 잠재된 정신력, 깊은 사고력으로 공정하게 듣고 살피고 계십니다. 만일 이전의 일이 이치를 다하지 않거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면 폐하께서 가락을 고친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멀리로는 황제, 당류와 공덕을 비교하고 가까이로는 무황제와 문황제의 지적을 밝혀야만 합니다. 어찌 근세의 습속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군주는 만천하의 일을 모두 자기가 밝힐 수 없으니 응당 의탁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삼공은 한 신하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주공당 같은 충신이 아니거나 또 관이오 같은 공이 아니라면 기관을 농락하고 관직을 무너뜨리게 병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기둥과 돌이 되는 선비는 비록 적지만 빙동은 항주에서 빛나고 지혜는 한 관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충리하 신임은 명을 다할 수 있고 각자 그들의 직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채찍질하여 달려가게 하면 폐하의 성명한 조정으로 하여금 전횡을 일삼는 관리는 오명을 듣게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망하고 손자가 너무 나댄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조서에서 말했다. 군주는 충성스럽고 강직한 신하를 의지한다. 장제는 문무를 겸비하고 충절을 다해 맡은 일을 다하며 매번 국가와 군사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상주의 의견을 서술하고 충성을 떨쳤다. 짐은 그를 매우 격려한다. 즉시 승진해 호군 장군이 되었고 찬기 상실을 저해했다. 아우, 너무 길다. 경초연간입니다. 자, 밖으로는 정벌과 노역이 이어졌고 안으로는 궁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쏟았으므로 원망하는 남녀가 많았으며 수확이 나빠 곡물도 적었다. 장제가 상소를 올려 말했다. 폐하께서는 지금 이전 시대의 사람을 사업을 확충해 존중하고 선주의 유업을 발휘해 성취해야 합니다. 진실로 이런 시대에 베개를 높이하고 전 편안히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12주를 다스리고 있지만 백성들의 수는 한나라 때 커다란 한 군에 불과합니다. 두 적은 아직 토벌되지 않았으므로 변방에는 군사들이 오랫동안 주둔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경작하고 한편으로는 싸움을 하니 사람들의 원망은 해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종묘와 궁궐 등 각종 사무는 초창기에 있으며 농업과 양잠하는 사람들은 적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은 백성들을 소모시키는 것을 멈춰 심한 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다시 홍수와 가뭄이 있다고 하여 백만의 무리가 모일지라도 피곤하고 피폐한 백성들을 국가를 위해 쓸 수 없습니다. 부르 백성들을 쓰려면 반드시 농한기를 기다려야지 농사지을 시기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자, 농업을 크게 일으키려는 군주는 먼저 그 백성의 힘을 헤아리고 먼저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천은 태아를 양육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했고 연나라 수왕은 병든 백성을 오르만져 적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연나라로 강한 제나라를 굴복시키고 약체인 원나라로 강력한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두 적은 공격하지도 않았고 멸망하지도 않았으므로 방치해두면 즉시 침입할 것입니다. 당대에 그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백대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피아의 성명원과 신비스러운 무예와 계책으로 급하지 않은 일은 버리고 적을 토벌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성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면 맑은 정식은 해치게 됩니다. 정신은 너무 사용하면 고갈될 것이고 몸이 너무 피로하면 피폐해집니다. 원컨대 현명하고 아름다운 후궁을 대대적으로 간택하시어 백사남을 낳아 기도도 하십시오. 백사남이라는 것은 100명의 아들. 그 외에 정력킹이네요. 그 외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여자는 모두 잠시 궁궐 밖으로 내보내 청정함을 구하는 데 힘쓰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궁궐 같은 거 짓지 말고 통일할거나 신경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서에서 말했다. 장제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 제왕입니다. 조방입니다. 조방. 제왕이 즉위한 후 영군 장군으로 전임되었고 승진하여 자기를 창릉정으로 봉해줬고 태위로 옮겼다.
엄청 오래 살았네요, 장제가. 당초에 시중 고당융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교사에 관한 일은 논의하면서, 교사가 제사 이름입니다, 위나라를 순임금의 후예라고 간주하고 순을 받들어 하늘의 제사 지내라고 했다. 장제는 순의 본성은 규이고 그의 휴예는 전시이므로 조씨의 전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지어 고당용을 해문했다. 이때 조상이 정치를 전담하고 있었고 정밀과 등양 등이 경솔하게 법도를 고쳤다. 마침 일식이 있었으므로 신하들에게 그 변화의 득실에 대해 물었다. 장제가 상소를 울려 말했다. 옛날 위대한 순임금은 황제를 보좌해 다스릴 때 여기서 황제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엠퍼러관이고요. 옛날에 있던 사람 이름입니다. 사망 오지 중에 한 명이죠. 파벌을 결성하는 것을 경계했고 주공은 정제를 보좌할 때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신중했으며 제후가 재난을 물을 때 안형은 은대를 펴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자, 노군이 이상현상이 불었을 때 장소는 영물을 느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변화를 막는 것은 실로 인간이 할 일입니다. 지금 두적은 멸망하지 않았고 장수들이 변방 밖에서 인친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으며 남녀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들을 만들 때에는 오직 세상을 다스릴 만한 뛰어난 재주가 있어야만 하고 그 나라의 기강을 펼쳐서 옷에 남길 수 있습니다. 어찌 중간이나 낮은 재주를 갖고 있는 관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치의 이익이 없고 백성들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바라건대 문무신하들로 하여금 각자 그 직책을 지키도록 하고 서로 이끌어 맑은 정치가 되도록 하시면 조화로운 기운과 상스러운 징조를 감흥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부산화회를 수행해 낙수의 부교에 주둔하고 노상들을 조상 등을 주멸하였으므로 승진시켜 도향으로 보냈으며 시급을 700호로 주었다. 자, 고평릉 사변이죠. 장제는 상소를 올렸다. 신은 태위의 총애를 밟았는데 태위는 이제 그 사마인가? 자, 조상은 감히 화근이 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것은 신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태부로 떨쳐 일어나 독단적으로 계획을 실행하였으며 폐하가 그의 충재를 밝혔습니다. 죄인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사직의 복입니다. 영지와 상은 반드시 공이 있는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지금 계략을 논하면 신은 먼저 알지 못합니다. 전투에 관해 말하면 신은 인술할 바가 못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그 제도를 잃는다면 아래에서 그 병폐를 받게 됩니다. 신은 재상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이 우러르는 고관이 되려 합니다. 진실로 두려운 것은 이로부터 상을 받는 기풍이 일어나고 겸양하는 기풍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평릉 사변 때문에 쿠데타 일으킨 놈들한테 자기들이 돌아갔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장제가 이제 얘기한 거죠. 간곡히 하려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에 장제는 사망했으며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쿠데타 직후에 사망했군요. 아들 장수가 뒤를 이었다. 장수가 죽자 아들 장기가 뒤를 이었다. 함희영간에 5등급 자기를 설치했는데 장제가 선제 때 훈공이 탁월했으므로 바꿔 하체자로 봉했다. 하체는 옛날에 이제 그 채나라의 수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열전입니다. 그 유방열전. 유방입니다. 유방이야기입니다. 발음만 같고요. 한나라 세운 그 이름이 야한 유방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자로 달라요. 성은 같습니다. 자, 유방의 자는 자기이며 탁군 사람으로 한나라 광양순왕의 아들인 서향후 유빙의 후예이다. 자, 탁군은 여기죠. 군의 강기를 역임했으며 주부를 역임했으며 효렴으로 천거되었다. 세상이 큰 혼란을 만났는데 당시 어양의 왕송이 유방의 영토를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유방은 왕송에게 가서 의탁했다. 어양은 여기입니다. 조조가 기주를 공략하자 유방은 왕송을 설득해 말했다. 지난번에 동탁의 반역을 일으키자 영웅이 모두 일어나 관군을 제지하고
명령을 지멋대로 내리면서 각자 스스로 세력을 넓혀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직 조공만은 위협을 구하고 있고 위험을 구하고 혼란을 수습해 천자를 보좌하고 수대에 왕명을 받들고 죄 있는 자를 벌하여 했으므로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원에는 이제 원수와 원술이죠. 강사함으로써 수비를 맡았더라도 원술은 회남에서 얼음 조각처럼 와해되었고 저항을 말한다면 원소는 관도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조공은 승리를 틈타 석권했고 장차 하복을 소탕하려 하는데 그의 위엄과 형벌은 이미 합치되므로 성패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있는 곳에 빨리 도착하는 자는 점차 복을 누리겠지만 나중에 항복한 자는 먼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달려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옛날의 경포는 남면에 고귀한 자리를 버리고 남면이라는 것은 왕이죠. 왕. 왕자리를 버리고 검의 의지에 한나라에 귀했지만 이는 천하가 일어나고 망하는 이치를 진실로 알았기에 물러나고 나가는 구분을 살폈던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마땅히 조공에게 몸을 던지고 성명을 부탁해 스스로 그와 같은 교분을 스스로 깊고와 깊은 교분을 맺으십시오. 왕송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때마침 조조는 남피에서 원담을 토벌하고 있었다. 남피는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이 근처가 남피입니다. 자, 조조가 편지를 보내 왕송을 불러들이려 하자 왕송은 옥노현, 천주현, 안차현 등을 바치고 그에게 귀순했다. 유방은 왕송을 위해서 조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그 문장이 매우 화려했다. 조조는 유방을 좋아했으며 또 그 말을 들었으므로 결국 초빙했다. 유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자, 건한 10년입니다. 유방은 양송과 함께 조조의 군영에 도착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유방에게 말했다. 옛날 반표가 두흉에게 의탁하고 하서를 광무제에게 바치는 공적을 세웠으니 지금 그대의 공적은 반표의 것과 얼마나 서로 비슷한가. 그 전한 후한 초기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유방을 참사 군공사에 임명하고 주부 가시를 역임하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서 합양과 투상 그리고 찬의 현령이 되게 했다. 자, 위나라가 건국되자 유방은 태원의 손자와 함께 태원은 여기입니다. 태원이 어디더라? 이 근처 어딘데? 여기네요. 이렇게 멀리 있었나? 자, 또 태원의 손자와 함께 비서랑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손자 역시 현령과 참승상 군사를 역임했다. 조비가 즉위하자 유방과 손자는 역전임되어 상서성 좌우승이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 유방은 비서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초연간 초입니다. 비서를 바꾸어 중서로 삼았는데 유방을 중서감에 손자를 중서령에 임명하고 각자 급사 중에 자기를 더해주고 유방에게 관내 후의 자기를 하사하고 손자에게는 관중 후의 자기를 주어 정치의 기밀을 관장하도록 했다. 자, 황초 3년입니다. 유방은 위수정후라는 자기로 승진되었고 손자는 관내 후의 자기로 승진되었다. 조의가 즉위하자 두 사람은 더욱 총애와 신임을 받았으며 동시에 산기상씨가 더해졌고 승진의 유방은 자기가 서향후가 되었고 손자는 악양정후가 되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태화연간 말입니다. 오나라는 장수 주화를 바닷길로 보내 요동 땅에 이르게 해서 공소년을 불러 설득했다. 요 사건은 뭐냐면은 공소년이 이제 요동에 그게 되니까 공손공을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그게 되니까 오나라에서 공소년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걸 침입되지 않을까 조조를 침입되지 않 그러니까 위나라를 침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모의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공소년이 이제 그걸 씹은 사건이에요. 자, 조에는 그 소식을 듣고 중간에서 맞이해 토벌하려고 생각했는데 신하들의 의견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단지 손자만이 계책을 결행하고자 하여 과감하게 주화를 크게 쳐부쉈다. 손자는 관직이 좌향으로 승진했다. 유방은 문서와 경문을 쓰는데 뛰어났으니 삼조가 조서를 내려 항복을 설득하는 것은 대부분 유방에 의해 쓰여졌다. 삼조라는 것은 무제, 문제, 명제입니다. 조조, 조비, 조예죠. 자, 청룡연간입니다. 손권은 제갈량과 동맹을 맺어 함께 군대를 일으켜 국경을 침범하고자 했다. 변방을 지키던 척구병이 손권의 편지를 입수했는데
유방은 그 문서를 바꾸고 본문을 일부 바꾸고 새로운 글로 편찬해 송권이 정동대장군 만총에게 주는 것으로 했다. 편지의 내용은 송권이 위나라에 귀의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편지를 잘 봉합하여 제갈량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가로챈 거군요. 이 편지를 잘 봉합하여 제갈량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제갈량이 편지를 읽어본 후에 그 편지를 말을 타고 있는 오나라 대장 보질 등에게 주자 보질은 그것을 송권에게 보여주었다. 송권은 제갈량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제갈량에게 깊이 있는 해석과 설명을 했다. 그의 유방과 손자 두 사람은 시중과 광록대부가 더해졌다. 유방이 글을 되게 잘 썼나 보네요. 이것도 요령이거든요. 자, 경초 2년입니다. 요동이 평정되었으며 사마이가 저 누굽니까? 공소년을 조져나 봅니다. 계획에 참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자 사기가 승진되어 형리의 현을 시급으로 받았으며 유방은 방성후가 되고 손자는 중도후가 되었다. 그의 조에는 병이 위중해 연왕 조우를 대장군으로 삼고 영군장군 하우헌, 무기장군 조상, 둔기교위 조조, 효기장군 진랑 등과 진랑이 함께 정치를 보좌하도록 했다 하고자 했다. 조우는 성품이 공손하고 어지러 성신성의껏 고사했다. 조에는 유방과 손자를 불러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물었다. 연왕이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가? 유방과 손자가 말했다. 연왕은 실제로 그 자신이 큰 힘으로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에가 말했다. 조상이 조우를 대신할 수는 없겠습니까? 유방과 손자는 조상이 정치를 보좌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또한 태위 사마이를 빨리 불러서 황실의 기경을 세워야 한다고 깊이 있게 진술했다. 조에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즉시 황지를 유방에게 주어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유방과 손자가 나온 후에 조에는 생각이 다시 바뀌어 사마이로 하여금 오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다. 잠시 후에 조에는 유방과 손자를 불러 말했다. 짐이 퇴위를 부르랬으나 조조 등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를 저지하도록 하니 하마터면 나의 일이 실패할 뻔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조에는 단독으로 조상을 불러 만나고 유방과 손자가 함께 유서를 받들도록 했다. 그리하여 조하우현, 조조 진랑 등이 면직되었다. 얼마 후에 태위 사마이가 도착하고 조의 침상에 올라가 유서를 받고 난 후에 조에는 붕어했다. 제왕 조방이 즉위하자 유방과 손자는 중대한 계획을 정하는 데 참여했으므로 시급이 300호가 증가되어 유방은 이성급과 합쳐 1100호가 되었고 손자는 1000호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사랑하는 아들 한 명을 정후로 봉하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을 기도 위에 두었는데 나머지 아들도 모두 낭중에 봉했다. 정시 원년입니다. 또다시 유방에게는 좌광록대부를, 손자에게는 우광록대부를 더해주었으며 금인, 자수, 의장의 규모를 3사와 같게 했다. 자, 정시 6년입니다. 유방은 표기장군으로, 손자는 위장군으로 전임되었지만 중서감과 영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정시 7년입니다. 모두 또 두 사람의 아들들을 각기 정부에 봉했다. 이들은 나이가 많아 자리를 물려주고 단지 매월 상망 이틀만, 상망은 이제 초하루 하고 보름이죠. 여루의 신분으로 위제를 배웠는데, 위나라의 황제를 배웠는데 특진으로 승진했다. 조상이 주살된 후에 다시 손자를 시종으로 삼았으며 중서령으로 임명했다. 자, 갑형 2년입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니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 유정이 뒤를 이었다. 오래지 않아 손자는 자리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표기장군에 제수되고 시중으로 전임되며 특친에 들어서는 등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자, 갑형 3년입니다.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정후라고 했으며 아들 손괭이 뒤를 이었다. 자, 유방의 재능과 계책은 손자보다 우수했으나 자신을 수양하는 면에서는 손자보다 못했다. 유방과 손자는 이미 군왕과 조상을 받드는 데 뛰어났고 또 일찍 이렇다 할 만한 말의 실수나 이득도 없었다. 두 사람은 신비를 누르고 왕사를 도왔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때로 신하들의 가난과 논쟁의 틈바구니에서 바른 신하를 도와줬으며 아울러 때때로 국사의 손해와 이익을 몰래 진술했고 아첨하는 말로 계도하는데 전력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함의연간에 이르러 5등급의 자기제를 설치하자고 건의했을 때 유방과 손자는 건 선제 때에 두드러진 공적을 세웠으므로
유정은 방성자라 공해졌고 손괭은 이석자가 되었다. 유방과 손자의 이렇게 그 권위가 컸다는 것 때문에 앞에 이제 장제가 유방하고 손자 좀 덜 나대게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걸 했던 게 이제 왜 그런 건지 이해가 가네요. 자, 평화에 말한다. 전국 각과 동서 유협 장제는 재능과 책량, 모략 등에서 세상의 기사이다. 이들은 비록 청하게 덕행을 수행하는 데에서는 순유에 미치지 못하지만 계책을 짜고 도모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순유와 같은 범주였다. 유방은 문사가 유리하고 손자는 근신하고 삼가여 두 사람 모두 제왕의 중요한 정책을 관장했다. 당시 이름을 널리 알렸으나 밝고 우아한 면이 부족했고 그들의 아첨을 풍자하는 소리가 이들의 실제 모습을 매번 능가했다. 저도 종평하자면은 2시간 20분째 읽었고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뭔가 마지막에 나온 이제 유방하고 손자는 사람됨이 좀 달라요. 앞에 사람들하고. 근데 왜 사실 같은 열전에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 이따가 오후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